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번호 성명-1로 저장이 되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1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의 파일 저장 규칙은요, 도큐멘트 크기는 100 곱하기 80mm로 설정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실 거고요. 작업 방법은 도형 툴과 변형 툴을 사용해서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패스파인더 기능까지 활용해서 해당 오브젝트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배경 오브젝트가 있고요. 사슴 모양 오브젝트, 그 다음에 눈의 단면 오브젝트가 있죠. 그리고 리본 모양 오브젝트 위에 문자가 입력된 상태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새 도큐멘트를 만들고 파일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N을 눌러줍니다. 파일에 New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New 도큐멘트 대화 상자가 열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단위 먼저 설정을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밀리미터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1번 문제 저장 규칙에 따라 width는 100, height는 80mm를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 확장하셔서 컬러 모드는 CMYK로 설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R을 누르게 되면 뷰 메뉴에 쇼 룰러스가 되겠습니다. 눈금자가 작업 도큐멘트 상단과 왼쪽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왼쪽 상단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 원점임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력 형태를 참조하셔서요, 눈금자로부터 안내선, 가이드선을 꺼내서 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눈금자 위에 마우스 올려놓고 화살촉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드래그해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여러분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시험을 보러 가실 때는 자를 준비하셔서요. 배부된 시험지 출력 형태에 이렇게 일러스트에서 안내선 표시하듯이 수직과 수평선 필요한 만큼 표시를 하신 후에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자, 저장은요. 저장 규칙에 위치 나와 있습니다. 문서 GTQ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내 PC 문서 GTQ입니다. 빠르게 찾으실 때는 왼쪽에서 문서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시험장 가서 보시면은요, GTQ 폴더에 있습니다. 이 경로에 저장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연습을 하실 때도요, 문서에 GTQ 폴더를, 새 폴더를 클릭해서 만드시고요. 여기에 저장하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 이름은요, 수험번호. 자, 여러분이 접수를 하시고 나면 수험번호를 부여받으실 거예요. 수험번호를 쓰시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면 되겠죠. 여러분의 성함을 쓰시고, 그 다음에 문제번호 1번이죠. 이를 입력합니다. 파일 형식 보시면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AI가 되겠죠. 자, OK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러스트레이터 옵션 대화 상자가 뜹니다. 버전은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CC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표시가 될 거예요. 시험장 버전도 달리 표시가 되겠죠.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교재는 202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OK를 눌러줍니다. 저장을 이렇게 하셨어요. 자, 이제부터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경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원형을 그릴 겁니다. 엘립스 툴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74mm의 정원을 그릴 거고요. 안내선의 교차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릴 겁니다. 교차 지점에 마우스 십자 포인터를 배치해 주십시오.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그냥 클릭을 하고 제시된 크기만큼 입력을 하고 OK를 하면 어떻게 그려질까요? 여기에서 74, 74, 화이트와 웨스는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그려지죠? 네. 클릭 지점이 그려지는 오브젝트의 왼쪽 상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면요. 자, 원의 중심에서부터
대화 상자 띄워서 그릴 거예요. 그러면 오늘 중심에 숫자 포인터 배치해 주시고요. Alt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표시가 좀 달라지죠? 그리고 Alt 누른 채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이렇게 Alt 누르고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점이 그려지는 원의 센터 포인트, 중심점이 될 거고요. 띄워지는 대화 상자, 엘립스에서 제시된 크기만큼 입력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원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따로 정렬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선택하고 이때 보이는 센터 포인트를 이동해서 배치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컬러 패널 확장해서 컬러 제목 탭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CMYK에서 제시된 색상 지정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햄버거 메뉴 누르시면은요, 간혹 RGB로 되어 있다.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라고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요, CMYK로 이렇게 변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 원이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안쪽에 작은 정원을 그릴 거예요. 물론, 엘리프트를 사용해서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형도구 사용해보죠. 스케일이 있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더블 클릭했을 때이 변형 도구들은요, 변형의 축을 항상 선택된 오브젝트의 중앙을 축으로 해서 변형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비율에 맞춰서 크기를 축소 복사할 겁니다. 앞으로 유니폼 50%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미리 보기 프리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치 입력하고 미리 가늠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복사할 때는 카피 눌러주셔야 되겠죠? 다음, 색상, 제시된 필 컬러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 형태에서 여러분이 좀 전에 확인을 하셨지만 이 원형이 테두리가 매끈하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변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펜툴로 그려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펙트가 있습니다. 자, 이펙트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다양한 형태로 변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펙트 메뉴 클릭합니다. 자, 메뉴바에서 이펙트를 클릭해서 진행하셔도 되겠어요. 자, 보시면 위쪽엔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가 있고요. 여기에 디스토트 앤 트랜스폼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그재그를 선택할 거예요. 지그재그. 네. 이렇게 해서 경로 찾아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프로퍼티스가 있습니다. 이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이펙트를 접근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펙트는요, FX로 이렇게 단축해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동일한 경로로 디스토트 앤 트랜스폼을 클릭하고 지그재그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뒤에 점점점 있죠? 그러면 항상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네. 여러분, 지그재그 하면 어때요? 이렇게 별 모양으로 지금 보이는데, 여러분, 핑핑가이 생각나십니까? 네, 이걸로 이렇게 자르면 이런 형태가 나오죠. 네. 이렇게 뾰족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스무스를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유연하게 부드럽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옵션 값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작을수록 좀더 유연하게 나오겠죠? 네. 자, 여기는 앱솔루트 상태 설정할 거고요. 자, 세그먼트에 따라서 어때요? 공연이 더 변화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지요. 네. 세그먼트는 앵커 포인트와 앵커 포인트를 잇는 중간에 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는 C2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스무스해서 부드럽게 설정을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이 또한 여러분 프리뷰가 있기 때문에 체크하고 미리 상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컨트롤 Y를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Y는요, 아웃라인, 윤곽선 보는 상태입니다. 윤곽선 보기 상태에서 보시면 축소된 원의 앵커 포인트, 점 4개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컨트롤 Y에서
프리뷰, 미리보기, 컬러가 채워진 미리보기 상태를 보시면 이렇게 지그재그가 설정된 상태를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프리뷰와 아웃라인을 동일하게 확장하는 명령어가 바로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가 되겠습니다. 속성이 이렇게 확장이 되면 어때요? 실제 하는 이렇게 앵커 포인트가 표시가 되고요. 컨트롤 Y를 해보겠습니다. 동일하죠?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를 확장해서 쓰시면 되겠고, 여러분 저장은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컨트롤 S를 눌러주시면 처음에 여러분이 설정한 경로에 해당 이름, 해당 확장자로 계속 덮어씌우기가 되겠죠. 자, 이제 사슴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사슴 오브젝트는 여러분이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좌우 대칭형입니다. 그래서 수직의 안내선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이나 오른쪽에 한쪽 형태만 그린 후에 변형 툴, 무엇을 쓰면 되겠습니까? 리플렉트를 쓰는 거죠. 좌우 대칭, 상하 대칭을 만들 땐 리플렉트 툴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사슴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형태 참조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웃라인 상태, 윤곽선 본 상태를 보니까 어때요? 좌우 대칭형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야 될지 더 정리가 되시죠? 그죠? 자, 패트를 사용해야죠. 패트를 사용해서 다음에 얼굴 형태 왼쪽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드래그를 해서 곡선형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드래그하시면 화면 이동할 때 편리하겠습니다. 자, 그려지는 곡률의 형태가 미리 보여지기 때문에 형태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실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직선형으로 연결하겠다. 펜툴 사용할 때 여러분 수직, 수평, 45도 사선은 쉬프트를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휘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때 팁 하나. 자, 먼저 드래그해서 곡선을 만들었더니 앵커 포인트 있죠. 펜툴을 앵커 포인트 위에 배치를 합니다. 자, 혹시 이렇게 보이는 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캡슐락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이렇게 프리사이즈 커서라고 해서 십자형으로 보입니다. 초반에 여러분이 연습하실 때는요, 이 프리사이즈 커서보다는 큰 모양이 보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거예요. 자, 이곳에 마우스를 오버하게 되면 펜 옆에 이렇게 꺽쇠 모양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이렇게 뒤집혀진 V자 형태가 보이죠? 자, 이때 이렇게 앵커 포인트 위에 정확하게 이제 맞춰졌다는 의미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때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한쪽 핸들이 사라지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쉬프트를 누르고 클릭을 하게 되면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수평선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위쪽으로 와서 자, 이때 펜 옆에 조그만 동그라미 표시가 보일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닫힌 패스를 완료한다는 표시입니다. 네, 클로즈가 된다는 거죠. 처음에 여러분이 클릭했던 점과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마지막 점이 만나면 이렇게 펜 옆에 조그만 동그라미가 뜹니다. 펜 옆에 표시되는 이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실수 없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고 보시면 이렇게 펜 옆에 별표 모양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러면 새로운 패스를 그릴 준비가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먼저 그렸던 거는 클로즈, 닫힌 패스가 됐다라는 걸 말하겠죠? 그죠? 네. 자, 이제 좌우 대칭 형태 만들어 볼까요? 자, 물론 여러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좌우 대칭형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뒤집어 줘도 되겠고요.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뒤집어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교재 내용대로 얼굴 형태 좌우 대칭형으로 먼저 만든 후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앵커 포인트는 맨 마지막에 찍었던 점에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로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그렸던, 바로 그렸던 이 상태 있죠? 네. 자, 이 패스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패스 전체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참조하는 레이어 잠깐 가려놓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찍을게. 텍스트 자체가 선택이 돼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한 후에 리플렉트 툴을 선택을 하죠. 자,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 변형 툴 사용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더블 클릭했을 때, 자, 앞서 여러분 스케일 툴 더블 클릭했을 때는 원의 중앙이 같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죠. 자, 리플렉트를 더블 클릭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지금 선택된 닫힌 패스의 중앙, 중심축입니다. 이 지점을 축으로 해서 어때요? 얘가 엑시스. 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수평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뒤집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다시 어때요? 배치를 할 때 다시 이동을 해서 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 방법 쓰셔도 되겠지만, 한 번에 배치와 뒤집는 기능을 사용을 하실 거면요. 자, 이렇게 누를 거고요. 축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있던 축을 내가 원하는 축의 위치로 지정을 하는 거죠. 여기에선 뭐가 되겠습니까? 이 수직이죠. 수직의 안내선, 뭐 위나 아래나 중간이나 아무데나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곳에 십자 포인터 맞추시고요. Alt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십자 포인터 아래쪽에 점점점 표시, 마이너스 표시랑 비슷하게 뜨죠. 자, 이게 대화 상태가 띄워진다는 거죠. 자,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 클릭한 지점이 변형의 축으로 새롭게 바뀐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리플렉트, 반사, 도구의 액시스, 축을 지정을 하시는 거죠. 미리 보기 프리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하 또는 좌우로 할지 판단이 빠르게 쓰겠죠. 네. 자, 여기 아이콘도 되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버티컬을 지정하시고 카피를 눌러줘야 되겠죠. 카피를 눌러줘야지 복사가 되는 거죠. 그 자체를 뒤집을 때는 오케이를 하겠지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서 팁 하나. 자, 여러분이 선을 그렸을 때 위, 아래 수직의 위치가 정확하게 맞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이렇게 틈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렉트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이 좌우 대칭형으로 합쳐줄 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는요. 이렇게 다이렉트 셀렉션들, 직접 선택 도구로 정렬하고자 하는 점들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에버리지를 클릭하고 여기에서 버티컬 수직의 평균 위치에 정렬되라 이렇게 하시면 깨끗하게 정렬이 되겠죠. 이 팁도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점들의 평균적인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펜툴로 닫힌 패스를 다시 한번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넉넉하게 겹치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서 곡선 형태를 그릴 거고요. 한쪽 핸들을 제어하기 쉽게 삭제해주는 기능, 드래그한 후에 앵커 포인트에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 직선형일 때는 그냥 만 하시면 되겠고요. 곡선형 그리실 땐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그, 클릭해서 직선형 만드시고 다시 곡선형 패스로 그려주시고 하고 겹치도록 그려야지 패스파인더의 유닛으로 합치기가 가능하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닫힌 패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선택을 한 다음에 패스파인더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에 패스파인더 클릭해도 되겠고요. 오른쪽 퍼프티스에 보시면 패스파인더 패널 바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네, 첫 번째 이마에서 클릭해서 합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그라디언트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패널을 클릭하시고요.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컬러 클릭한 후에 왼쪽 컬러 스톱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지정된 컬러 MY 색상 지정할 거예요. 보시면요. K만 나옵니다. K 0%가 나왔을 때 CMYK로 색상 바꿔주시고요. 왼쪽 컬러 스톱 더블 클릭해서 색상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오른쪽 컬러 스톱 더블 클릭해서 이때도 K값만 나올 때는요. CMYK로 변환을 해준 후에 여기에서 색상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할 때는 탭키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제 그라디언트 방향을 한번 보셔야죠. 그라디언트 방향에 따라서 자, 리니어 그라디언트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왼쪽 클러스터의 색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앵글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90도 지정해서 상단에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설정하겠습니다. 컬러 패널에서 하셔도 되겠고요. 풀 패널 하단에서 적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컬러 클릭하고 none 지정해서 색상, 감색상 없는 상태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귀의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파워풀 먼저 그려줍니다. 엘리프 툴로 작업 도구멘트를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위스는 12, 사이트는 8mm를 입력해줍니다. 자, 이렇게 타원 형태가 그려졌죠. 타원의 상단 고정점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고정점 클릭 또는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딜리트를 해서 이렇게 열린 패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두 개의 점, 위쪽에 열려있는 두 개의 점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인이라는 방법을 쓸 텐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프로퍼티스에 보시면은요, 하단에 Quick Actions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인이 있죠. 조인은 열린 패스의 두 점을 연결해서 닫힌 패스를 만들어줄 때 많이 씁니다. 조인 클릭해도 되고요. 또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열린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조인이 나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J가 되겠습니다. 이 방법을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하단 고정점을 선택하고요. 고정점의 위치를 좀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이동을 해줄게요. 그래서 패스를 변형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옥셋 패스를 사용을 해볼게요. 옥셋 패스, 오브젝트의 패스, 옥셋 패스입니다. 자, 옥셋 패스는 이동 수치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새롭게 생성을 해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옥셋의 수치가 양수일 때는 바깥쪽으로 이동해서 확장되어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거고요.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는 안쪽으로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3mm를 지정을 해줍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프리뷰 상태에서 안쪽으로 이동해서 축소된 오브젝트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스케일로 축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고정점들이 제시된 옵션 옵셋값만큼 이동해서 마이너스일 땐 안쪽으로 플러스 양수값일 땐 밖으로 이동해서 나오는 걸 말을 합니다. 자, 많이 사용되는 명령어니까 여러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를 해줍니다. 다음 색상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귀 모양 오브젝트에 제시된 색상 필 컬러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귀 모양 위치에 배치를 할 텐데요. 해상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앵글 10도를 입력을 해줍니다. 오케이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 얼굴 형태보다 뒤쪽으로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뒤로 보내기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레인지 사용해서 센트 백워드 하셔도 되겠고요. 단축키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펜툴로 사슴 뿔 모양의 닫힌 패스를 그리고 지정된 색상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보내기, 맨 뒤로 보내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겹쳐지도록 패스의 차점을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출력 상태를 참조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곡선일 때는 드래그를 통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그려지는 패스의 분율이 미리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컨트롤 키를 눌러주게 되면은 패스를 그리는 도중에도 얼마든지 패스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시 클릭했던 마지막에 찍었던 점에 마우스 한번 클릭해 주시고 연결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곡선 패스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펜툴은요,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다양한 형태를 펜툴로 그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물론 패스파인더가 있기 때문에 굳이 펜툴로 다 그려야 될 필요는 없으나 펜툴을 꼭 사용해야 되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도 보시면요, 안트를 누르면 한번더 툴로 전환이 돼서 한쪽 핸들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패스 그리시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 컨트롤 Z에서 명령 취소한 후에 바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닫힌 패스를 그릴 때는 한 바퀴 패스 형태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점에서 만나줘야 되겠죠. 자, 곡선 패스가 어렵습니다. 저는 짧게 점을 찍어가면서 곡선형을 만들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패스 그리는 거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위치에 점을 찍고 드래그 할 때 각도 길이 잘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펜 옆에 동그라미 나왔을 때 클릭하면 패스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정된 필 컬러 적용을 하신 후에 맨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단축키 사용해 보시면은요, 컨트롤, 쉬프트, 왼쪽, 대괄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하시거나, 프로퍼티스의 퀵 액션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엘립스 툴로 빈 모양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도구명에 클릭을 하겠습니다. Alt 클릭하셔서 중심점 지정하시면서 그려주시겠고요. 자, 위스는 14, 하이트는 13mm를 입력해서 그립니다. 그리고 제시된 필터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엘립스를 사용해서 눈의 모양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흰색과 검정으로 두 개의 크기가 다른 눈을 겹쳐서 그리시면 눈 모양이 완료가 되겠죠. 자, 눈의 형태가 완료가 됐어요. 이제 좌우 대칭 형태를 만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리플렉트 툴로 반사 대칭 하겠습니다. 선택도구로 선택을 해줍니다. 드래그해서 다중 선택도 가능하실 거고요. 쉬프트 누르면서 클릭해서 다중 선택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 오브젝트를 전체 선택하고 쉬프트 누르면서 얼굴 형태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해제되어야 되겠죠. 이때 쉬프트 눌러서 선택적 해제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선택하셨고요. 리플렉트 툴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수직 축을 지정을 해서 뒤집으면 되겠죠. 자, 수직의 안내선에 10차 포인트 배치하시고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리플렉트 대화 상자에 Axis, Vertical 지정하고 커티를 눌러줍니다. 자, 그래서 배치를 할 거고요. 이때 이제 리플렉트 과정 중에 어레인지가 좀 흔들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정돈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진행하셔도 되겠고요. 단축키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엔드스테이 할 거고요. 그래서 퀵오브젝트를 다시 선택해서 다시 한번 엔드스테이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코의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자, 타운 형태를 변형해서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엘리프트를 선택할 거고요. 검정 픽 컬러 하겠습니다. 디폴트 컬러 클릭하시고요. 스위치 눌러서 뒤집은 후에 스트로크 컬러 넌을 설정하시면 빠르게 블랙 K100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Alt를 누르고 수직의 안내서 클릭합니다. 11,
그리고 밀리미터를 입력해서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상단 교정점과 하단 교정점을 각각 선택해서 본 형태에 가깝도록 변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교정점 선택했습니다. 클릭해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위치 지정하실 때는 면을 이 영 부분을 선택해서 클릭해서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단 고정점 선택합니다. 아래로 드래그 직접 하셔도 되겠지만 키보드의 방향키 이용해서 위치를 바꿔주셔도 되겠습니다. 됐고요. 이제 턴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인 타운을 하이라이트 부분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셀렉션 툴로 오른쪽 고정점을 선택해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런 부분을 클릭하면 모든 고정점이 선택이 되겠죠. 선택 도구로 이 조절점, 바운딩 박스의 바깥쪽에 마우스를 배치하시면은요,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로테이트 툴을 쓰지 않고도 바로바로 회전이나 크기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셀렉션 툴, 선택 도구의 바운딩 박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바운딩 박스가 안 보입니다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십니다. 자, 뷰 메뉴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저는 보이기 때문에 하이드 바운딩 박스라고 되어 있고요. 보이지 않는 분들은 여기에 쇼 바운딩 박스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반주키 Shift Ctrl B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절이 조절점 밖으로 나갈 때는 회전입니다. 살짝 나가면 그리고 조절점에 마우스 올려놓으면 크기 조절까지 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이라이트 위치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제 이 형태를 마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원을 겹쳐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색상 지정할 때 이미 도큐멘트에 그려놓은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도큐멘트 오브젝트를 한번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엘리프스를 사용해서 그려주게 되면 동일한 컬러로 동일한 색상 속성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타운 형태를 그려주겠습니다. 좀 더 위치를 바꿔서 배치할게요. 자, 그린 툴에도 여러분 얼마든지 바운딩 박스의 조절점을 사용해서 크기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겹치는 부분은요,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다시 조정을 하시면 되겠죠. 배치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하단에 타운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자, 대화 상자 없이 그리실 때 중앙에서부터 그리겠다 그러면 이때도 Alt 누른 채 드래그 하시면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타운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색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됐을 때 두 개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시고요. 준비로 보내게 해주시면 이쪽 형태는 완료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하단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엘리프스 툴을 사용해서 변형을 해줄 거예요.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엘리프스 툴로요. 칼라 설정하시고요. 수직 안에서 하단에 Alt를 누르고 클릭하겠습니다. 자, 위스는 30, 하이트는 12mm를 입력하여 그리고 위치를 맞춰줍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상단 고정점을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위로 이동해서 위치를 바꿔주고요. 패스를 변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키보드의 방향키 활용하셔도 되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위로 드래그 하시면서 드래그 도중에 Shift를 같이 눌러주시면 이동하는 방향으로 반듯하게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후에 이제 중간에 오브젝트를 펜툴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펜틀은 앞서서 여러분이 그리는 방법을 잘 숙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오브젝트 그리는 방법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틀로 직선과 곡선 부분 잘 제하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맨 뒤로 보내기를 해서 정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슴 오브젝트는 완료가 되겠고요. 이제 눈 단면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변형하는 방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눈의 단면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오브젝트는 무엇인가요? 육각형 보이죠? 그 다음에 정원이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오브젝트는 직사각형, 폭을 좁게 해서 그리는 직사각형으로 그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사가 적용되어 있는 이 오브젝트들을 만들어줄 때는 직사각형을 회전해서 배치하는 거거든요. 선의 속성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부분을 완성한 후에 어때요? 회전을 동일한 각도로 하면서 반복적으로 변형을 해주면 되겠죠. 네. 오브젝트를 제작하기에 앞서서 어떤 툴, 어떤 도형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변형 도구를 사용을 할 것인지 먼저 정리를 하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육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폴리곤 툴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겠습니다. 지금 흰색의 필터라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 도큐멘트 주변에 흰색 공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노화 상자에 레디우스는 3, 10이어야 되겠죠? 사이드는 면의 수가 되겠습니다. 6을 입력을 해주고 OK를 눌러줍니다. 흰색 필 컬러 적용해주시고 스트로크 넌을 설정하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원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그릴 때는요, 여러분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정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중간에 쉬프트를 빼버리면 타원이 되기 쉽습니다. 쉬프트는 끝까지 눌러주시고요. 마우스에서 먼저 손을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원을 상단에 배치하고 위치를 맞춰주십시오. 그런 다음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을 합니다. 자, 수직선, 수평선, 45도 사선을 그릴 때는 쉬프트를 기억을 해주십시오. 물론 정원, 정사각형 그릴 때도 쉬프트입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요. 원과 육각형을 연결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렇게 충분히 겹치도록 쉬프트 누른 채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다음에 스트로크 컬러 흰색 설정을 할 거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는요. 스트로크 패널 열어서 사용하셔도 되고 스트로크 웨이트는 바로 옆에서 1포인트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오브젝트를 한 번에 선택을 하시고요. 얼라인에서 프리젠탈 얼라인 센터를 클릭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겠습니다. 자, 이제 길이가 다른 두 개의 사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긴 사선을 상상을 좀 달리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하나의 오브젝트가 더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물론 있습니다. 순서대로 세 개를 그려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 두 개의 오브젝트 사이에 중간에 블렌드를 사용해서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 사용하시면 여러분 중간에 생성되는 오브젝트들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사선을 선택을 하시고요. 오브젝트 메뉴 클릭합니다. 블렌드 클릭해서 메이크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중간에 가상의 오브젝트가 하나 채워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하나가 들어갔지만요. 때에 따라선 두 개를 나는 설정하고 싶어요 라고 하실 때는요. 이 블렌드 옵션을 띄워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이싱은 두 개 사이를 채우는 간격입니다. 여기에 스텝을 지정을 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수치를 입력해서 개수를 채워낼 수가 있습니다. 블렌드는 아주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채워주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자, 컨트롤 Y를 해서 보시면요. 어떠세요?
중간의 오브젝트는 실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가상의 오브젝트가 하나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을 채우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실제 하는 오브젝트로 만드는 것. 블렌드 메뉴를 썼으니까요. 블렌드에 익스팬드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확장이 돼서 어때요? 이렇게 앵커 포인트가 있는 실제 하는 오브젝트가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죠? 좀 수정해 줄게요. 네. 그리고 이 세 개의 사선이 선택됐을 때 어때요? 좌우 대칭 형태를 만들 거예요. 리플렉트 툴 자주 사용하고 있죠? 네. 자, Alt를 누르고 가운데 사선 수직선이죠? 수직선에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Vertical 카피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선의 속성이 아니라 면의 속성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폭이 좁은 사각형, 직사각형 그래서 회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던 이유를 지금 제작 설명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죠. 자, 면의 속성으로 만들 거예요. 자, 이때 선들을 선택하고요. 오브젝트에 패스를 클릭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웃라인 스트로크 있습니다. 선의 두께만큼 면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겠죠. 자, 이때는 선의 두께 설정해서 그리시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하셔서 이제 회전해서 반복적으로 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된 결과물 몇 개의 오브젝트가 배치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360도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360도에 6개가 배치가 됩니다. 그럼 60도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요, 육각형 선택했을 때 여기에 센터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센터에 변형축을 주면 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선택합니다. 이때 더블 클릭하시면 어때요? 여기에 60도 입력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얘 자체가 이 자체 가운데 중심점이 축이 돼서 여기에서 회전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육각형의 중앙을 축으로 해서 회전이 될 거예요. 이때는 회전축을 여러분이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바로 더블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육각형의 중심을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이때도 필요하다면 여러분 룰러, 쇼 룰러에서 보여지는 이 눈동자에서 안내선을 여러분이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전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로테이트 툴로요. 육각형의 중앙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그리고 60도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Ctrl D, Ctrl D, Ctrl D, Ctrl D 원하는 만큼 눌러주시면 이게 이제 Transform Again이에요. 앞서 변형한 값을 그대로 기억했다가 반복적으로 해주는 걸 봐야죠. 앞서 변형한 값은 60도 회전해서 복사된 값을 말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눈의 결정 형태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중앙을 뚫어주면 됩니다. 네, 합쳐주겠습니다. 파스파인더에 인라이트 하시면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지게 되겠죠. 이렇게 선택해야죠. 네. 이렇게 해서 선택한 다음에 합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엘리트 툴도 중앙에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십자 포인터를요, 안내선을 교차 지점에 놓고 Shift와 Alt를 동시에 누르면서 드래그를 바깥쪽으로 해줍니다. 그런 다음 마우스를 먼저 떼시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자, 여기에서 나중에 그린 오브젝트 빼는 방법을 쓰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겹친 부분을 뚫어주는 익스플로드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 이거는 여러분이 운영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저장을 해주시고요. 작은 오브젝트 이제 만드는 방법. 스케일 툴 사용하시겠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유니폼 65%를 설정하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줍니다. 자,
45도 회전한 상태로 변경을 합니다. 그런 다음 오브젝트 이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리본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제시된 필 컬러를 적용한 후에 수직의 안내선 하단에 Alt를 누르고 클릭하겠습니다. 대화상자에서 위드는 61을, 라이트는 11을 입력해서 그려주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위치를 맞춰주시고요. 계속해서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21, 위드를 21로 수정을 해주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색상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그려진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앞쪽에 배치가 되죠. 렌즈를 사용해서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고요. 배치를 맞춰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변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슬을 꼭 눌러보시면 여기 Add Anchor Point 툴이 있습니다. Add Anchor Point 툴은요, 이 텍스트상의 선분이라고 하죠. 세그먼트상의 마우스를 배치해서 클릭하면 점을 추가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아니고요. 자, 이렇게 메시지가 뜨죠. 자, 테스트상에 고정점과 고정점 사이에 클릭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자, 이번에 뾰족한 끝부분을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리본이 접혀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 음영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펜슬을 이용해서 그리겠습니다. 자, 모양이 갖춰지는 부분은 그 점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어린지를 사용해서 뒤로 보낼 부분은 좀 넉넉하게 겹치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리본이 접힌 부분에 오브젝트도 완료가 되겠죠. 네, 꼭 맞춰서 그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뒤 배열 어레인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점선이 적용된 선을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자,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을 합니다. 쉬프트를 누르고요. 왼쪽 오브젝트 끝부분을 뾰족하게 변형해 놓은 오브젝트 여기에 상단에 쉬프트를 누르면서 이렇게 수직선을, 수평선을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 시드라인을 지정을 할 텐데요. 자, 스트로크 패널에 보시면은요, 스트로크의 두께, 그 다음에 시드라인 설정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자, 규칙적인 점선을 지정할 때는 대시에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시는 3포인트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탭은 버트캡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선이 적용이 됐고요. 선택 도구 셀렉션 툴로 선택하고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하단으로 이동하면서 여러분 나란히 이동해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했죠. 그리고 세 개의 오브젝트를 한 번에 선택하고요. 뒤로 보내기 하겠습니다. 어린지에 샌드백 하시면 맨 뒤로 가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배치가 됐고요. 자, 여기에 대칭에서 복사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드래그 또는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한 번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플렉트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세로 안내선에 Alt 누르고 클릭해서 Vertical Copy 해주시면 되겠죠. 그 위치 조금만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라인 세그먼트 툴로 큰 사각형 왼쪽 상단에 맞춰서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라인 세그먼트 툴 옵션이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작업 도큐멘트 클릭하게 되면 이 옵션 계약 상자가 뜹니다. 여기는 MS 60 사각형의 너비와 같죠. 네. 앵글은 0도, 계약 수평선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선을 그려줍니다. 자, 앞서 지정한 대시드 라인의 속성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라인 그리고 설정한 후에 바로 연결해서 그리게 되면 그 대시드 라인 속성 그대로 반영이 된 상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 선택 도구 셀렉션 툴로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하단으로 반듯하게 이동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이때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는 게 요령입니다. 먼저 키보드에서 떼주게 되면 복사가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떼지기 때문에 이때는 이동이 되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저장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문자 입력하겠습니다. 자, 툴 패널에서 타이틀을 선택하고요.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T를 눌러서 캐릭터 패널에서 제시된 폰트 속성을 다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에리얼 볼드 19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색상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크리스마스 단어에는 색상을 달리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단어 빠르게 선택할 때는 더블 클릭 빠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브젝트는 완료가 되었고요. 완료가 된 시점에서 이제 어레인지를 통해서 최종 출력 형태랑 맞게 순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사슴 오브젝트의 맨 안쪽 오브젝트를 제외한 나머지 오브젝트를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할 겁니다. 자, 선택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 선택 드래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프리뷰 상태에서는 이렇게 같이 색상이 있는 부분이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Y를 누르고 아웃라인 상태로 전환을 하신 후에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센터 포인트가 지정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드래그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는요, Shift 누르면서 클릭해주시면 선택 해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Shift 눌러서 클릭합니다. 맨 아래쪽 오브젝트도 Shift 눌러서 클릭합니다. 그리고 사슴 오브젝트 선택되어 있을 때 어레인지를 활용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보겠습니다. 뒤쪽 오브젝트도 선택을 해제를 해주셔야겠죠. 자,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하게 되면 여기에 글자가 놓인 이 리본 모양 오브젝트와 사이에 어레인지가 적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해당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여러분이 어레인지를 다른 단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하실 수도 있겠지요. 자, 여기까지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됐으면은요, 자, 이제 안내선 가리기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콜론 세미콜론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전체적으로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 어레인지가 되어 있는지 잘 확인하신 후에 최종적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파일에 Save As를 눌러줍니다. 초반에 저장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답안 전송할 수 있는 경로, 저장 규칙에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PC 문서 GTQ 폴더에 수험번호, 성명, 문제번호로 저장되어 있는 파일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저장 눌러주시면 이곳에 이미 존재하는 동일한 파일 있다 이런 메시지가 뜨죠. Replace 대체하겠느냐? 예라고 해서 다시 한번 오픈해서 OK를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 작업한 데이터까지 완벽하게 저장이 되겠죠. 네. 그러면 작업 파일 닫으시고요. 답안 전송 프로그램 이용해서 바탕화면에서 감독 PC로 답안 파일 전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2번 문제 패키지 비즈니스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은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우선 파일 저장 규칙을 살펴보면요. 도큐멘트 크기는 160에 120mm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 방법에서는 패키지의 패턴을 적용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2번 문제에서는 패턴을 적용할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 거고요. 패턴 등록한 후에 이 패키지에 이렇게 패턴이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개의 면에 패턴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크기 설정이 달리 되어 있죠. 네, 변형이 적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선물 상자에는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종모형 오브젝트를 제작을 해서 이 선물 상자에 크기 변형과 함께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할 거고요. 여기에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되게 하는 겁니다. 뚜껑 부분에만 적용이 되게 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브러쉬를 적용을 합니다. 브러쉬 형태 여러분 잘 확인되시죠? 자, 출력 형태 참고해서 진행할 거고, 출력 형태의 브러쉬는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펙트는 드롭 섀도우 적용되어 있는 거, 패키지에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여기에 이펙트 적용을 할 겁니다. 문자 효과는 두 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선물 상자에 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패키지에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줄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 오브젝트 기울기에 맞게 변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출력 형태 이제 참조해서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 다 되셨습니까? 시작합니다. 파일 메뉴의 New를 선택합니다. 단축키 Ctrl N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저장 규칙에 따라서 크기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유니트를 밀리미터스로 체크를 하시고요. 위스는 120mm를 입력하고요. 컬러 모드는 CMYK인지 확인을 하셔야겠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완성 형태 참조하셔서요. 안내선을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R을 누르고요. 눈금자 보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쪽의 눈금자와 왼쪽 눈금자로부터 드래그를 해서 작업 도큐멘트의 수직과 수평의 안내선, 가이드를 화면과 같이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배치될 오브젝트에 따라서 가이드선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자유롭게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저장을 먼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를 클릭합니다. 저장 규칙에 따라서 내 PC 문서, GTQ 폴더에 저장을 합니다. 자, 폴더는요, 여러분이 연습할 때 문서에 GTQ 폴더 생성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니까요. 손번호 다시 성명 다시 2라고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옵션에서는 버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PC에 설치된 일러스트 버전, 그리고 또는 시험장에 설치된 버전에 따라서 이 버전은 달리 표시가 됩니다. 우리 교재 일러스트레이터 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OK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작업을 진행할 텐데요. 일단 포인세티아 모양을 만들고 그라디언트를 적용한 후에 브러쉬를 적용하고 패턴을 등록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툴 패널에서 엘립스 툴을 선택하고요. Alt를 누르고 수직의 안내선에 클릭을 하겠습니다. Alt 클릭한 지점이 그려지는 타원의 중심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lt 키로 인해서 엘립스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펼쳐집니다. 여기에 원하는 수치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Width는 7mm를, Height는 19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색상은 구별되는 색상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에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춰줄게요. 그리고 이제 변형을 해볼 텐데요. 우선 둥근 패스의 끝부분을 뾰족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펜툴을 눌렀을 때 앵커 포인트 툴이 있습니다. 이 앵커 포인트 툴은 곡선은 직선으로, 직선은 곡선으로 만들 수 있는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 위 아래 고정점에 클릭을 합니다. 물론 드래그를 다시 하게 되면 다시 곡선화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 아래 뾰족하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왼쪽 고정점을 선택해서 핸들 모양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는요, 여러분 벡터 방식이기 때문에 점과 선, 핸들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상태죠. 이렇게 해서 핸들의 모양을 바꿔줄 거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고정점을 약간 위로 이동을 해서 변형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모양을 이제 바꿨고요. 여기에 이제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는요. 그라디언트 패널을 펼쳐봅니다. 여기에 기본 그라디언트 클릭해서 적용을 할 거고요. 타입은요. 리니어 그라디언트입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컬러 스탑을 각각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보이는 이 부분에서 색상 설정할 텐데요. 자, 기본값 설정했을 때는 K. 값만 나옵니다. 상단 클릭해서 그레이스케일을 CMYK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시된 색상 넣어줄게요. 자, 입력란을 순차적으로 바꿀 땐 탭키를 치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도 더블 클릭했을 때 K값이 나옵니다. CMYK로 전환을 할 거고요. 여기에도 제시된 색상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왼쪽 오른쪽 보시면 로케이션이 0, 100%인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여기에서 이제 그라디언트의 분포 조정 가능하십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컬러스탑의 로케이션을 80%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라디언트의 방향에 따라서 앵글은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90도 설정해서 그림과 같이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스트로컬러는 None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펜툴로 열린 패스를 드리겠습니다. 자, 컨트롤 S를 누르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블루 컬러로 한 다음에 블루 컬러 지정하시면 됩니다. 쭉 지정해서 자, 프로퍼티스에 보시면 이 컬러 부분 설정이 바로 가능합니다. 물론 컬러 패널을 확장해서 탭 부분을 여러 번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CMYK로 나와 있습니다. 이 컬러 패널 사용하시거나 프로퍼티스 사용하실 땐 이렇게 스와치 부분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컬러 믹서로 전환을 해서 여기에서 수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편한 방법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스트로크는 1포인트 설정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열린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속해서 여러 개의 열린 패스를 그릴 때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펜 툴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캡슐락이 눌러 있으면 이렇게 X로 보입니다. 캡슐락에 불을 끄고 열린 패스, 곡선 패스를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연결해서 이 아래쪽에 그려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나의 패스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때는 언더로 하시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해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 상태에서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고 그려진 패스라도 얼마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컨트롤 누른 채로 더블을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비슷한 형태가 되게끔 패스를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띠의 끝모양을 설정을 먼저 할게요. 패스 선택하시고요. 끝모양 라운드 캡을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끝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 상태에서 하단에도 그려주도록 합니다. 열린 패스를 새롭게 시작할 때는 여러분이 펜툴로 드래그해서 패스 그리다가 컨트롤 키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중간에 있는 열린 패스는 왜 그리지 않았나요?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블렌드 기능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 블렌드라는 거는 선택된 두 개의 오브젝트 중간을 점증적으로 변화시켜서 자연스럽게 처리해주는 방법이거든요. 자, 선택 툴로 위아래 두 개의 열린 패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오브젝트 메뉴 클릭합니다. 블렌드에 메이크를 하게 되면 중간에 어때요?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물론 여러분이 블렌드 옵션을 더블 클릭해서 이곳에서 스텝의 개수를 조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단계를 변화시켜서 원하는 개수만큼 여러분이 블렌드 설정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3번 문제에서 블렌드 적용하는 건 많이 사용을 해 보셨어요. 네. 여기서는 1이니까요. 이거 설정을 해서 OK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하는 블렌드 오브젝트로 중간에 있는 오브젝트를 확장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블렌드에 익스펜드 하시게 되면 중간 오브젝트가 이제 고정점 앵커 포인트가 있는 상태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중간 오브젝트까지 생성을 했고요. 자, 이제 여러분은 컨트롤 A 누르시면 지금 그려져 있는 오브젝트가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해서 컨트롤 G로 그룹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룹 설정을 하게 되면 그룹 중 오브젝트 어느 하나만 클릭해도 선택이 용이하겠고요. 물론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로 전환하게 되면 얼마든지 부분적인 선택으로 또 편집도 가능합니다. 이때 ESC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일반 작업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동일한 형태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회전되면서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전 도구, 로테이트 툴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다 되어 있을 때 지금 보시면 그룹으로 설정해 놓으신 상태죠. 네. 자, 여기에서 로테이트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Alt를 누르고 변형의 축을 잡아줄 거예요. Alt 누르고 클릭하면요. 이 클릭 지점의 변형 축이 되는 거고요. Alt로 인해서 대화 상자가 뜨는 겁니다. 변하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앵글을 61도를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양수값일 땐 여러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 카피 될 거고요. 음수일 땐 시계 방향이 되겠습니다. Ctrl D를 눌러주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복사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냥 클릭만 하게 되면 이 지점이 변형 축이 되는 거고요. 대화 상자는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Alt 누르고 클릭하는 거예요. 네. 61도 입력하고 카피 눌러줍니다. Ctrl D. 네. 이렇게 해서 다단 복제를 한 겁니다. 회전해서 복사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중앙에 오브젝트를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엘립스 툴로요. 수직 안내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선을 그릴 때 이 중앙에 정렬이 되게 그리는 방법이 되겠죠. 센터 포인트의 위치는 Alt 누른 위치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대화 상자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수치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상 설정 해주시고요. 맞춰주겠습니다. 키
3번의 방향키 활용하시면 위치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도 회전해서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축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더블 클릭했을 때 대화 상자 띄워집니다. 이거는 여러분 센터를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선택된 오브젝트 중앙이 센터 포인트가 되면서 어때요? 변형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기본 값이에요. 더블 클릭해서 했을 때는. 그렇지만 나는 여기가 중심이 아니고 이 오브젝트 중앙이 아닌 다른 곳이 변형의 중심축이 될 거다. 이럴 때는 이 위치에 십자 포인터 맞춰줄 거고요. 여기에 36도를 입력할 거예요. 대화 상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Alt를 누르는 겁니다. 클릭. 36도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Ctrl D를 눌러서 나머지 부분을 완료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회전 복사해서 몇 개의 오브젝트가 들어갈지 개수를 세시고요. 360도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한꺼번에 선택해서 합칠 거예요. 이 동일한 색상의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Same이라고 하는 메뉴를 찾으실 건데요. Select 메뉴, 선택 메뉴입니다. 선택 메뉴의 Same, 동일한 속성을 찾아서 선택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에선 Fill and Stroke, Fill Color와 Stroke Color가 동일한 색상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 도큐멘트상의 작업 중인 오브젝트 중에 좀 전에 선택된 오브젝트와 동일한 색상을 빠르게 선택을 해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해서 합치기를 하겠습니다. 프로퍼티스에 보시면 패스파인더 있죠? 네. 유나이트 클릭해서 합치기 해줍니다. 자, 그리고 전체 선택해서 회전을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A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자, 로테이트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지금 선택된 오브젝트의 중앙, 지금은 어때요? 수직과 수평 안내선의 교차 지점이 되는 거죠. 네. 여기를 중심축으로 해서 회전을 합니다. 자, 마이너스 20도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색상 편집을 해볼 텐데요. 이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오브젝트 하나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이 그룹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리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이제 초록초록한 느낌이 나는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기 위해서 작업 진행하는 겁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170%를 입력해서 확대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선의 속성은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에 체크 해제되어 있나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체크가 되어 있을 때는 어때요?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선의 두께 또한 같이 확대가 되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자, 여기선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에 체크를 풀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확대 복사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맨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레인지 메뉴의 단축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Shift Ctrl 왼쪽 대괄호 누르면 맨 뒤로 보내기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편집을 할 건데요. Selection 툴로 더블 클릭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격리 모드 들어오는 거 아시죠?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 그룹된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레이어 1 옆에 그룹이라고 표시가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색상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컬러 스탑의 위치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죠? 네.
필 컬러 적용을 할 건데요. 이때는요, 여러분 이렇게 디폴트 컬러로 전환을 하신 후에 여기에서 설정을 하시는 게 더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넌을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지금 선택된 오브젝트 말고 열린 이 패스 선택할 거예요. 자, 셀렉트 메뉴 선택하시고요. 셀렉트에 인벌스 사용하게 되면 현재 선택된 오브젝트를 반전, 뒤집어 주는 거예요. 선택되지 않은 오브젝트를 선택되게끔 하는 거죠. 자, 이 방법도 여러분 사용해서 선택에 적용을 해보도록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스트로크 컬러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 핀 곳 더블 클릭하게 되면 원래 모드로 전환이 되겠죠. 네. 자, 액션 툴로 색상이 바뀐 이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거고요. 조금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툴로 Alt를 누른 채 고정점에 클릭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8을 입력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줍니다. 계속해서 로테이트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제 어때요? 회전해서 복사를 해줄 겁니다. 자, Alt를 누른 채 하단 고정점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110도를 입력할 거예요. 그리고 카피를 눌러서 회전해서 복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면 그럼 여기서 어때요? 이렇게 중심이 변형의 축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화 상자를 띄울 거예요. 이때도 Alt를 누르고요. 중앙에 있는 고정점 있죠? 여기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있는 고정점에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대화 상자에서 85%를 입력을 하시고요.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에 체크 해제되어 있나 확인한 후에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축소해서 이제 배치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130%. 스트로크 앤 이펙트 체크 해제된 거 확인하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툴로 더블 클릭해서 105도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준 후에 왼쪽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배치할 때 보면 어때요?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때는 여러분 따로 이렇게 이동해서 배치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변형의 축이 확실할 때는 그 축으로 삼고자 하는 부분을 Alt 누르고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여건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세팅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초록색으로 설정되어 있는 입모양만 선택해서 제외하고 나머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30도를 입력하고 카피를 합니다. 그리고 크기도 줄여줄게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60%를 설정할 거고요. 자, 이번에는요, 선의 두께도 같이 축소를 해주겠습니다. 이때는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지에 출력 형태 보실 때 스트로크의 속성이 지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원래 만들었던 원본 오브젝트를 복사해서 변형한 오브젝트가 배치가 되어 있다. 이때는 선의 두께가 동일한지 다른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그런 상태에서 스케일에서 이 옵션의 체크 유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시고요. 축소해서 하단에 배치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택 해제하는 단축키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전체 선택하는 건 컨트롤 A가 되겠고요. B 셀렉트는 선택 해제가 되는데요. 이때는 Shift 컨트롤 A가 되겠습니다. Shift 하나만 더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선택 해제하는 단축키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하면 선택 해제됩니다. 자, 선택을 해제한 이유는 브러쉬를 적용하기 위해서인데요. 브러쉬 패널에서 추가 브러쉬를 부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시한 브러쉬를 선택을 해줄 텐데 선택된 오브젝트가 있을 때는 이 브러쉬가 바로 적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선택 해제를 먼저 해준 겁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브러쉬를 적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브러쉬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브러쉬 패널은 오른쪽에 이렇게 분 모양 아이콘이 있죠. 네, 이곳을 클릭해서 브러쉬 패널 확장을 해놓고 진행을 할게요. 자, 브러쉬 라이브러리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하단에 추가할 브러쉬의 목록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아티스틱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티스틱 언더바 촉 차콜 펜슬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시된 브러쉬가 차콜 펜슬입니다. 차콜 펜슬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육안으로 이 미리 보기 상태를 확인하셔도 되지만 마우스를 이렇게 살짝 올려보시면 이렇게 툴팁이 뜹니다. 차콜 펜슬이 뜨죠? 네,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기존의 브러쉬 패널에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완성 형태 참조했기 때문에 미리 설정된 게 있습니다. 이거예요. 네, 추가를 계속하게 되면 뒤에 이렇게 숫자가 붙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쉽게 브러쉬를 좀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추가 브러쉬 오른쪽 상단에 햄버거 메뉴를 누르시면요, 여기에 썸네일 뷰라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썸네일 축소판이 보여지는 상태인데 리스트 뷰로 하게 되면 어떠세요? 요거는 굉장히 작아지죠. 썸네일은 작아지지만 옆에 이렇게 타이틀, 브러쉬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눈으로 식별하기가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특징적인 브러쉬는 썸네일로 확인이 가능하되 그렇지 않은 브러쉬는 이렇게 리스트 보기를 하게 되면 찾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블록 패널에 넣는 설정을 할 거고요. 네. 여기에서 스트로크 컬러를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펜툴로 드래그해서 열린 곡선의 패스를 그리도록 합니다. 자, 펜툴로 여러분이 원하는 곡선 상태를 그릴 수가 있고요. 브러쉬를 바로 적용해서 여러분이 그리실 때는 이 브러쉬 툴이라는 거 있죠. 툴 패널에 페인트 브러쉬 툴이 있습니다. 이 페인트 브러쉬 툴을 사용해서 바로 이렇게 여러분이 형태를 그리게 되면 이게 바로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패스를 내가 원하는 상태로 그리고 싶다라고 할 때는 펜툴로 제어하시는 게 훨씬 수월할 겁니다. 출력 형태 참조에서 브러쉬가 적용된 열린 곡선 패스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곡선 패스를 그리면 되는데요. 자, 이때도 여러분 주의할 게 있습니다. 패스를 시작할 때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느냐죠. 자, 여러분 여기 선택된 브러쉬는요, 상단의 컨트롤 패널에도 보이는데요. 양끝 모양을 보십시오. 다시 제가 썸네일 뷰로 선택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왼쪽, 오른쪽 모양이 다르죠. 이렇게 두께감이 있는 것들을 특히 이렇게 왼쪽, 오른쪽 모양이 다른 걸 확실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모양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왼쪽 모양이 시작되는 패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스의 시작점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제가 드래그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클릭하면 어때요? 이 부분이 시작점이니까 어때요? 이 부분이 도톰하고 끝부분이 뾰족하게 되죠. 그죠? 네. 그런데 거꾸로 그렸어요.
시작 지점의 모양이고 얘는 끝 지점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스 시작과 끝을 어디에서 설정할 것인지 브러쉬의 좌우 형태를 보고 판단을 하셔서 그리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치해야겠죠. 네. 자, 초록색 모양 뒤로 보낼 거예요. 네, 이 사이로 보낼 거예요. 네. 그래서 오렌지 사용해서 뒤로 보내기. 컨트롤 왼쪽 대괄호 여러분 누르셔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인세트야 오브젝트는 만들어졌고요. 브러쉬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패턴을 적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오브젝트의 일부를 패턴으로 등록하는 게 이제 최신 경험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이렇게 변형해서 배치된 축소하고 회전해서 배치된 왼쪽 오브젝트, 왼쪽 아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패턴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메뉴 클릭합니다. 보시면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에 메이크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패턴의 편집 모드로 전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상단에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모드처럼 보이죠? 그죠? 여기 뉴 패턴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던, 캔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패턴 옵션스가 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시된 문제에서는 패턴의 이름이 포인세트입니다. 포인세트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타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리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사방 연속 무늬로 이렇게 간격을 유지하면서 배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리드 방식으로 출제가 많이 됐었지만 최근에 보시면 이 부분도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브릭 바이 컬럼을 설정을 할 텐데요. 이거 잘 이해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화면상에 이렇게 배치되는 걸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죠? 로우, 펜이고요. 컬럼은 열이고요. 네. 이렇게 설정을 해서 여러분이 최대한 제시된 형태에 가깝게 패턴 등록할 때부터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내용은 브릭바의 컬럼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브릭 옵셋. 옵셋이 나오는데 이 옵셋도 여러분 이동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갖고 보시면 아실 수 있죠? 그죠? 네.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이 부분은 최대한 참조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턴 지정을 했고요. 패턴 등록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던을 클릭해도 되고 나가는 화살표를 클릭해도 되고 ESC를 눌러서 패턴의 편집 모드를 완료하고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등록된 패턴은 어디에 있나요? 스와치 패널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여러분이 등록한 패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수정하실 땐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십니다. 스와치 등록된 해당 패턴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좀 전에 패턴 등록했을 때 창처럼 이렇게 패턴의 편집 창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수정하시고 다시 ESC 누르면 반영이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저장을 해주시고요. 이제 종모양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여기에는 5mm의 정원을 그려서 모양을 만들 텐데요. 5mm를 각각 입력을 하시고 OK를 하시고요. 스트로크 컬러, 제시된 컬러 설정하시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4포인트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만큼 면으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크스틸, 아웃라인 스트로크 하게 되면 선의 속성이 면이 됩니다. 물론 동그라미 2개 그려서 패스파인더 사용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스트로크의 속성 활용해서 면으로 전환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통해 상단 고리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엘립스를 선택해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스는 16, 하이트는 23mm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분하기 위해서 칼라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겹친 부분 수월하게 보기 위해서 필 칼라는 none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요. 이번에는 22에 12mm의 프로 넓은 타원을 그려서 배치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종 모양에 가깝게 위치 잡아주시고요. 3개 오브젝트를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합니다. 줄을 맞춰줘야 되겠죠? 온라인 패널에서 호리젠탈 온라인 센터를 클릭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해서 이렇게 하나의 형태로 합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편집을 하겠습니다. 하나의 형태로 합쳐진 오브젝트의 하단 부분을 정리를 할 텐데요. 자, 여기에 렉탱글 툴을 겹치도록 그리겠습니다. 당겨질 모양이 충분히 확보가 되게끔 이렇게 해서 하단에 겹치도록 그려주시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 하게 되면 나중에 그려진 오브젝트가 겹친 부분과 함께 빠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조금만 아래로 이동해서 마이너스 프론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색상 지정을 해볼까요? 색상을 세팅을 하고요. 자, 중간 부분에 모양을 편집할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해서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코너 부분에 이렇게 동그란 점이 보이시죠? 자, 이게 이제 코너 레디우스 값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스무스의 정도죠. 네. 자, 여기에서 들어간 부분에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요. 가운데 모서리에 있는 이 둥근 점을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모양을 편집을 해줍니다. 한번 빼줄까요? 네. 자, 이렇게. 둥근 정도는 여기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원을 그립니다. 4.5mm의 정원을 그려주겠습니다. 동일한 색상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좀 맞춰주신 다음에 이 오브젝트도 선택을 할 거고요.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겠습니다. 자, 이제 옵셋 패스를 한번 사용해보죠. 옵셋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동 수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동 거리를 계산해서 밖으로 확장 또는 안으로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뉴 오브젝트 클릭합니다. 패스에 보시면 옵셋 패스가 있습니다. 자, 옵셋 패스 보시면 지금 미리 보기 프리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되시죠? 자, 여기에 1. 자, 1을 입력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바깥쪽으로 1mm만큼 이 패스가 다 이동해서 확장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확대된 옵셋 복사본을 만들어줍니다. OK를 눌러주면 복사본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색깔을 시스템 컬러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때요? 확장되면서 어레인지도 같이 돼서 나오죠? 네. 이제 하단에 수평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을 하고요.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수평선이 그려지죠. 수평 수직 45도 사선을 그리실 때는 이렇게 쉬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셀렉션 툴로 안쪽에 있는 종 모양 오브젝트와 함께 선택을 하고, 그리고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를 사용할 거예요. 자, 프로퍼티스 보시면 디바이드 안 보이는데요 하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More Options를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에 디바이드 있죠. 클릭해서 이렇게 면을 분할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셀렉션 툴로 선택해 보시면 중간에 라인 이렇게 분리된 거 보이시죠? 자,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패스파인더 사용해서 디바이드,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룹된 오브젝트를 인식을 합니다. 자, 그룹의 탄진 모드로 들어온 겁니다.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했고요. 하단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 제시된 색상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동일한 색상으로 여기에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원은요, Shift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되죠. LX로 드래그 할 때 Shift 누르면서 네, 정원을 그릴 거예요. 자, 마우스에서 먼저 손을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 Ctrl 키 누르시면 여러분 선택 도구로 전환되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Alt까지 누르시면 어떻게 되느냐. 알트까지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요, 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위치. 자, 출력 형태 참조해서 배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시고요. 동일한 크기, 동일한 색상의 오브젝트는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종 모양 오브젝트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G로 그룹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을 할게요. 자, 선물 상자에 여러분 클리핑 마스크 적용할 때 그룹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선택이 훨씬 수월하겠죠. 앵글은 마이너스 10도를 지정하고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물 상자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선물 상자 오브젝트는요, 하트 형태를 만들어서 3D로 변형을 한 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해서 엘립스의 위스와 하이트는 40mm를 입력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겹쳐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스트로크 컬러는 구별되는 컬러, 그리고 필 컬러는 none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을 위해서 move 대화상자 띄우겠습니다. 오브젝트 트랜스폼에 move를 선택해도 되고, 툴 패널 상단에 selection tool 또는 direct selection tool을 더블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자, 화면처럼 무브 대화 상자가 열렸는데요. 호리젠탈은 29를, 버티컬은 0을 입력합니다. 자, 프리뷰가 체크되어 있죠. 네, 그래서 양수 29를 입력했더니 오른쪽으로 이동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버티컬은 상하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0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복사를 하기 위해서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거리를 측정해서 얘가 이동이 되는 거겠죠. 이제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요. 자, 누른 채 작업 도큐멘트 클릭해서 1.2mm의 정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45도 회전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형태 여러분 이제 그리는 거 연습하신 분들 중에 원형을 하트로 변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두 개의 원과 마른 모를 조합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겹치도록 일단 배치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때 컨트롤 Y를 눌러서 윤곽선 보기를 하게 되면 어때요?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해둡니다. Y 다시 눌러볼게요.
저장하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마름모의 상단 고정점 앵커 포인트를 선택하고요.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요.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합쳐줄 겁니다. 엔라이트 클릭해서 합쳐줬습니다. 자, 이제 3D 이펙트를 활용을 할 텐데요. 여러분, 이때 이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3D로 연산을 할 때는 굉장히 컴퓨터가 버겁습니다. 힘들어 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산을 제때 해서 프리뷰 실시간으로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중간에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장을 하셔야 돼요. 적용하기 전에도 저장하시고요. 적용한 후에도 바로 저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임의의 색상을 여러분이 1칼라로 적용을 할 텐데요. 보시면은요, 스트로크 칼라는 주지 않을 거예요. 스트로크 칼라를 설정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펙트 적용할 때 이 스트로크 때문에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팁으로 알려드리는데, 이렇게 밝은 색으로 휠 칼라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장 컨트롤 S 누르신 후에 이펙트 적용합니다. 이펙트 메뉴 이용하셔도 되고 프로퍼티스에 FX 눌러도 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여러분 보시면 3D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구성상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3D 클릭하셔서 여기에서는 여러분 로테이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3D 이펙트는요, 버전에 따라서 위치가 약간 다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펙트의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 내용에서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3차원 공간 안에서 어때요? 로테이트 회전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큐브 형태를 이렇게 적용을 해서 최대한 원하는 상태가 되게끔 적용을 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는 제가 수치를 교재에서 제시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XYZ 해서 각도를 각각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Perspective는 뭐냐면 원근감을 좀 처리를 해주는 건데 여기서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0도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O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변형된 게 보이실 거예요. 이펙트는 여러분 뭐 여러 차례 경험상 보시면 원래 윤곽선과 프리뷰 상태가 이렇게 서로 다르게 출력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실제하는 오브젝트로 프리뷰 상태, 컬러가 채워진 상태를 실제 오브젝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펙트를 적용한 후에 바로 저장을 하고요. 오브젝트에 익스텐드 어피어런스를 적용을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바로 이 하트 형태 3D 3차원상의 회전된 상태가 바로 이렇게 윤곽선이 될 텐데 여기서는 어때요? 이렇게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자, 컨트롤 Y를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윤곽선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 3D 로테이트 지정할 때 이 틀 자체가 또 하나로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룹 셀렉션으로 이 선택을 하고요.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면 해당되는 하트 형태만 남게 되겠죠. 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불필요한 오브젝트가 생성이 됐다 그러면 삭제도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셀렉션 툴로 변형된 하트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별을 위해서 여기에 이제 스트로크 컬러를 적용을 하나 해주도록 할게요. 이동해서 배치를 해줄 거예요. 무브 대화 상자 띄워줍니다. 그리고요. 허리젠탈. 좌우로는 이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허리젠탈은 0mm를, 그리고 버티컬은 13mm를 입력을 할 거예요. 마이너스 수치일 때 위로 이동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카페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무브 대화 상자를 띄우시고요. 버티컬을 마이너스 8로 설정하고 카페
높이를 눌러서 위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입체형 상자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을 할 거고요. 이 라인 세그먼트 툴로 면이 나눠져 있을 부분에 이렇게 선을 그어줄 거예요. 넉넉하게, 길이감이 넉넉하도록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도 컨트롤 Y 하시고요. 테스트페인트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장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밖으로 나간 선은요, 나중에 패스파인더 과정에서 없어지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할 거고요. 디바이드 설정할 겁니다. 컨트롤 Y 누르셔서 다시 컬러가 있는 상태 보실 거고요.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디바이드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디바이드 하고 난 다음에 선이 사라졌죠. 그러면 어때요? 겹치는 부분이 지금 어때요?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컨트롤 Y를 해보니까 어때요? 선은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디폴트 컬러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디폴트 컬러 클릭하면 빠르게 이 선과 면의 색상이 표시가 되니까요. 이렇게 지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밖으로 튀어나간 이 선들이 있죠. 이 선들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면에 물려있는 선만 보이게 되겠죠. 자, 이제 정리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합쳐질 오브젝트들을 선택해서 합칠 거예요. 자, 더블 클릭합니다. 자, 디바이드 되면 그룹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룹 해제하지 않고 격리 모드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편집 작업 가능하십니다. 상단 오브젝트, 합쳐질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유나이트 클릭하시면 이렇게 합쳐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색상 그리고 면 구별해서 이렇게 합치는 작업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쳐주시면 되겠고요. Shift 눌러서 드래그 하셔도 돼요. Shift 누르고 드래그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줬죠. 네. 그러면 각각의 이 면마다 해당되는 컬러를 지시한 내용대로 교재 참조해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자 면에 해당되는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펜툴로 선물 상자 뚜껑 하단에 열린 곡선 패스를 그려서 점선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은 클릭을 하시고요. 드래그를 해서 곡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모양에 맞게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스트로크 패널을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속성대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웨이트는 2포인트 지정할 거고요. 캡은 라운드 캡을 설정할 겁니다. 패시드라인을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시는 4포인트를 입력을 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고 작업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불투명도 그리고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차례입니다. 자, 상단에 작업해놓은 종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복사하고 붙여 넣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모형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컨트롤 C를 누릅니다. 그리고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변형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110%로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로테이트를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20도를 지정해서 회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상자의 상단과 겹치도록 배치를 합니다. 나머지 두 개의 오브젝트도 배치를 해야 되겠죠.
자, 스케일과 로테이트 사용해서 배치를 할 겁니다. 세부 사항은 여러분 교재 참조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과 같이 이제 변형해서 배치를 해 놓고요. 이제 클리핑 마스크 적용할 텐데요. 보시면은요. 선물 상자 상단 오브젝트에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단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텐데요. 디바이드를 사용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그룹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굳이 언그룹 하지 않아도 더블 클릭해서 무엇으로요?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상단 오브젝트 선택하고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복사된 오브젝트 위치에 앞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컨트롤 F. 에딧 메뉴의 페이스 인 프론트입니다. 이 단축키도 자주 사용하니까 여러분 잘 알아두십시오.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때는요. 지금 어때요? 선물 상자 상단 오브젝트 안쪽에 잘리듯이 오브젝트가 보여지는 상태죠. 잘리는 거는 디바이드나 트림을 사용해서 패스파인더로 적용할 수가 있겠으나 여기에선 클리핑 마스크 적용하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는 실제로 오브젝트가 잘려져서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요. 앞쪽에 맨 위에 있는 오브젝트와 겹치는 부분만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만 화면에 출력되고 나머지는 투명하게 처리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Shift 누르면서 세 개의 정모형 그룹 오브젝트를 선택을 같이 해줍니다. 물론 상단 오브젝트, 컨트롤 F로 붙여넣기한 오브젝트도 같이 선택이 돼야 되겠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Make Clipping Mask가 있습니다. 이 명령은 오브젝트 클리핑 마스크의 Make를 한 것과 같습니다. 컨트롤 7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맨 위에 있던 오브젝트는 어때요? 투명하게 처리가 됩니다. 이 틀로만 적용이 돼요. 이렇게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게 되면 더블 클릭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서 나중에라도 마스크를 적용한 후에 저는 위치를 조금 더 수정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위치 수정해서 보실 수가 있죠. 네, ESC 누르면 다시 원래 모드로 전환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 된 오브젝트에 불투명도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Opacity 60%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오브젝트를 배치해야 됩니다. 셀렉션 툴로 도큐멘트 상단에 작은 포인세티아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Ctrl-C로 복사를 하고요. Ctrl-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줍니다. 그리고 제시된 색상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축소하고 회전해서 배치하면 되겠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줍니다. 유니폼 40%를 설정하고 OK를 눌러주시고요. 로테이트 45도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상자 왼쪽 하단에 출력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겠습니다. 타이틀을 선택하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르셔도 되고 프로퍼티스에 보시면 캐릭터 설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영문일 땐 폰트는 타임즈 뉴 로만이나 엘리엇이죠. 타임즈 뉴 로만입니다. 여기서는 TI 입력했더니 벌써 어때요? 텍스트 완성형으로 이렇게 힌트를 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폰트를 여기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타임즈 뉴 로만 볼드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러그래프 문장의 배치 온라인 라이트에서 오른쪽으로 문장을 배치하도록 합니다. 두 줄 입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컬러 패널에서 색상 지정합니다.
스페셜 게스트라고 입력을 하고요. 엔터를 눌러서 두 줄로 입력을 해주시면 오른쪽으로 정렬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제 선물 상자의 기울이기에 맞춰서 변형을 하겠습니다. 자, 기울이기 도구는요, 여기에 쉬어 툴이 있습니다. 쉬어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쉬어 앵글이 나오죠. 마이너스 127도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엑시스의 이 부분의 앵글도요, 마이너스 10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 제시한 바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기울이기를 맞춰줄 때는 여러분 여기서 이 앵글 값을 돌리면서 설정하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K를 해주면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캐릭터 패널을 한번 보실까요? 네. 모 옵션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변형 과정에서 수치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죠? 네. 그래서 다시 11포인트 지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지정하지 않은 속성에 대해서는 바꾸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버티컬 스케일과 허리젠탈 스케일이 100%가 기본값이거든요. 그래서 허리젠탈 스케일도 여기를 다시 100%로 설정을 해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특히 기울이기 설정했을 때는 반드시 캐릭터 패널에서 기본 설정에서 약간 속성이 달라지지 않았나 체크하시는 게 감점 처리되지 않겠습니다. 네. 저장하면서 진행하고 계시죠? 이제 패키지 오브젝트 만들고 그라디언트 적용하겠습니다. 입체형 패키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작업하기에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된 기본 오브젝트를 조립을 해서 변형을 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일단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위스는 53, 하이트는 48mm를 입력하고요. 구별되는 색상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쉬어 툴을 다시 사용을 해볼게요. 쉬어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쉬어 앵글은 고도를 지정을 할 거고요. 자, 엑시스는 축이 되겠습니다. 기울이기 축, 허리젠탈로 설정을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다음, 렉탱글 툴로 다시 한번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겠습니다. 53에 32mm를 입력해서 직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리고요, 다시 이 하단에 타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Alt 눌러서 클릭할게요. 타원은요, 위스는 27, 하이트는 16mm를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교재 참조하셔서 배치를 해주십시오. 이어서 보겠습니다. 상단 두 개의 오브젝트를 Shift를 누르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Unite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시고요. 제시된 색상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부분적으로 이제 모양을 편집해 줄 건데요. 자, 왼쪽 고정점 하나 선택할 거고요. Shift 누르면서 오른쪽 고정점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두 개의 고정점이 선택이 됐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일 때 이렇게 선택된 고정점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모서리 안쪽에 둥근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코너 레디우스가 둥근 정도를 조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모서리의 둥근 정도 조정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셀렉션 툴로 면을 클릭합니다. 또는 여러분 다이렉트 셀렉션 툴일 때도 이렇게 클릭하시면 면을 클릭하시면 오브젝트 전체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쉬어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쉬어 앵글을 12도로 설정하고 엑시스 허리젠탈 지정한 상태에서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향키 이용해서 상하, 좌우 이동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왼쪽 상단 고정점 선택할 거고요. 자, 여기도 둥근 정도를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위치 맞춰줄게요. 그냥 이용했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요.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되는 게 확인되시죠? 네, 이 상태에서 자, 하단에 배치된 오브젝트에 간섭 없이 여러분이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오브젝트의 특정 고정점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하단 4개의 고정점을 선택을 해주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 무브 대화 상자 띄우겠습니다. 무브 대화 상자는 툴 패널 상단 셀렉션 툴들 중 하나를 더블 클릭하시면 빠르게 띄워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가로, 세로 값을 입력해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호리젠탈 1, 버티컬 마이너스 2mm를 입력해서 기울이기에 맞춰서 약간 이동을 해주는 겁니다. 자, OK 눌러주시고 ESC 눌러서 편집 모드에서 경유 모드에서 이제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다시 한번 다시 맞춰줄게요. 하고 진행하십시오. 자, 이제 하단 오브젝트 만들겠습니다. 렉탱글 툴로요. 하단 오브젝트 왼쪽 하단 고정점에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한 지점이 그려지는 사각형의 왼쪽 모서리 점이 됩니다. 정렬을 하면서 그리는 방법입니다. 53에 43mm를 입력해서 하단에 그려주시면 되고 구별되는 색상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점에 정렬돼서 그려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자, 기울이기에 맞춰서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자, 휴양 툴을 이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해당 고정점들을 선택해서 무브를 사용해서 입체형으로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무브 대화 상자에 호리젠탈은 0, 버티컬은 7mm를 입력하고 OK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택된 고정점들이 이동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그리고 하단 고정점 다시 한번 하나의 고정점 선택하고요. 자, 기울기에 맞춰서 키보드의 방향키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오른쪽 오브젝트를 마저 만들 텐데요. 정렬하면서 그리겠습니다. 자, 클릭하고요. 높이가 동일한 오브젝트 그냥 그려줄게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를 선택하고요. 왼쪽 상단 고정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형축이 지정이 된 겁니다. 마이너스 25도를 입력하고 자, 이때는 여러분 엑시스 축을 버티컬로 지정을 해야겠죠. OK를 눌러주면 이렇게 기울기가 맞춰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상단은요, 모양을 확인하시고 여러분 펜 툴로 삼각형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을 분할하기 위해서 사선을 그려줄 거고요. 디바이드로 설정한 후에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 툴로 오른쪽 상단에 삼각형 모양을 그려 넣었습니다. 클릭해서 직선형으로 그리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작업 도큐멘트 위에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요. 라인 세그먼트 툴로 그리셔도 되고요. 펜 툴로 그리셔도 되고요. 네, 하는 방법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교차가 되도록 선을 그려줍니다. 디바이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한 번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버튼 눌러서 같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디바이드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라인만 사선, 삼각형과 겹치도록 그린 사선은 어때요? 튀어나간 선들은 없어집니다. 면을 분할하는 기능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특히 스트로크 컬러만 부여한 상태에서 그려준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네. 자, 그리고 따로 색상 지정하기 위해서 자, 디바이드 된 오브젝트에 언그룹을 지정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 언그룹 설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요. 이 과정에서 점들이 정확하게 모이지 않았을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에버리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보스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점에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포인트들을 맞춰줘야 될 때는 여러분이 선택해서 에버리지에 보스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튀어나간 모서리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선 속성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분적인 편집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라디언트가 적용될 오브젝트들을 한 번에 선택을 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적용된 그라디언트, 리니어 그라디언트로 설정을 할 거고요. 여기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여러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선 우리 교재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분적으로 편집을 해봅니다. 셀렉션 툴로 왼쪽 상단과 하단의 오브젝트, 그라디언트가 적용되는 오브젝트죠. 네,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라디언트 패널을 확장해서 리니어 그라디언트 설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나와 있고요. 앵글을 조정할 겁니다. 135도를 입력을 해줍니다. 좌우 앵글에 설정이 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지요. 네. 그리고요. 이것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 오브젝트 선택합니다. 그리고 앵글, 그라디언트 패널에 그라디언트 앵글 150도를 설정을 하고요. 그라디언트 슬라이더의 왼쪽 로케이션 0%, 그리고 오른쪽은 80%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라디언트 좌우 색상의 분포에 따라서 로케이션도 조정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삼각형 모양 중앙에 있는 오브젝트 선택합니다. 자, 여기는 90도를 앵글로 설정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왼쪽 컬러스톱의 위치 20%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기본적으로 80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상단, 오른쪽 상단 오브젝트를 선택할 거고요. 여기 90도 앵글 지정할 겁니다. 그리고 로케이션 왼쪽은 0, 오른쪽은 80%로 위치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일한 그라디언트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로케이션에 따라서 앵글에 따라서 적용되어 있는 결과가 다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선물 상자에 나머지 오브젝트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상자에 배치된 포인세티아 오브젝트를 선택해서요. 여기 패키지에 배치하도록 할게요. 포인세티아 오브젝트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위치 설정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시된 필 컬러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오브젝트들을 배치를 할 건데요. 우선 위치 맞춰 주실 거고요. 스케일 툴 그리고 로테이트 툴로 앵글과 퍼센트를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회전 20도 회전할 거고요. 스케일 더블 클릭해서 220%로 확대해서 배치하겠습니다.
3번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60% 지정하고요.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D를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60%로 또 축소 카피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증가 크기와 작게 축소된 오브젝트를 서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단에 오브젝트 배치가 됐고요. 툴 패널에 스타트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을 하겠습니다. 대화 상자에 레디우스 1은 10을 Radius 2는 5를, 포인트는 5를 설정해서 OK를 눌러주면 포인트가 5개인 별이 그려집니다. 자, Radius 1은 중앙에서부터 가장 튀어나온 점까지의 거리가 되겠고요. Radius 2는 안쪽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색상 지정을 해주시고요. Opacity는 70%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별의 모서리 부분도 여러분이 둥글게 조정을 하실 텐데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을 바꿔보시면 이렇게 모서리에 점들이 보이죠? 네. 자, 이 점들을 이용해서 코너 값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펙트 코너 레디우스, 스무스 코너 네, 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패턴을 적용하고 변형을 하겠습니다. 자, 패턴이 적용될 오브젝트는요,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오브젝트 위에 배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패스파인더 활용하겠습니다. 왼쪽 쪽에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하고요. 컨트롤 F를 눌러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치기 위해서 패스파인더의 유나이트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 스와치 패널을 확장을 하고요. 자, 필 컬러 부분에 무엇을 등록된 포인세트야 패턴을 클릭해서 적용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때요? 워낙에 이 상태를 저희가 패턴으로 등록을 했잖아요. 원래 크기, 원본 크기대로 배치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변형 툴을 이용해서 패턴의 크기, 각도를 조정을 해주는 방법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변형 툴을 보시면 옵션에 트랜스폼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 이 객체 자체에 변형 값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고로 패턴만 변형을 하실 때는 체크 표시를 해제합니다. 트랜스폼 오브젝트 체크 해제하시고요. 자동으로 트랜스폼 패턴스에 체크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패턴만 변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옵션 지정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유니폼 70% 적용을 하겠습니다. 패턴의 크기도 출력 형태 여러분 참조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패턴의 크기만 조정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어레인지 사용해서 정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상기된 상태에서 뒤로 보내기 여러 번 하셔도 되겠지만 여러분 단계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 나머지 위쪽에 배치될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레인지 활용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적용할 패턴이 있는 오브젝트 선택해야 되겠죠? 오른쪽 하단 오브젝트 선택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F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바로 적용하게 되면 패턴 배경에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효과가 사라지겠죠? 스와치, 포인세트야, 패턴 등록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원래 크기대로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패턴으로 등록할 오브젝트를 어떤 위치에 그려내에 따라서 이 보여지는 형태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는 30%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네, 눌러줍니다. 자,
패턴의 위치가 조금씩 다르게 나올 때는요, move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move 대화상자 이용하셔서요, 여기에서도 옵션이 있죠. 그죠? transform patterns에 체크가 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여기에서 move 대화상자를 활용하셔서요, 네, 이렇게 패턴의 위치를 바꿔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출력 형태 여러분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펙트를 적용하겠습니다. 이펙트를 적용한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을 해야겠죠. 자, 상단 오브젝트 선택할 거고요. 이펙트 메뉴 활용하셔도 되고, 오른쪽 프로퍼티스의 어피어런스 항목 FX 눌러서 적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 클릭하시면 드랍 섀도우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여러분 XY 옵셋 값과 블록 값도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옵셋은 이동 수치라고 했습니다. 미리 보기 프리뷰 체크되어 있으니까 위아래 화살표 눌러서 수치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러는 그림자가 번지는 정도를 말합니다. 자, 오케이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오른쪽 오브젝트에도 그림자 효과가 적용이 된 걸 출력 형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하단 패턴이 적용된 오브젝트는 그림자 효과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드래그해서 선택할 때 선택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락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락의 셀렉션에서 단축키는 컨트롤 숫자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클릭했을 때 어때요?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는 거죠. 자, 락이 걸려서 잠금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이 오른쪽에 있는 3개의 오브젝트,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3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G를 눌러줍니다. 그룹으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컨트롤 G를 눌러서 섀도우 효과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에 동일한 이펙트 적용하실 때는요, 굳이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 들어갈 필요 없이 여기에 어플라이 드랍 섀도우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적용한 이펙트가 맨 윗줄에 뜨겠죠. 단축키는 Shift Ctrl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하고요. 밴드로 보내기 해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 생성 순서에 따라서 그룹을 지정을 했을 때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Arrange 사용해서 정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락을 풀어줘야 되겠죠. 네. 언락 올 해주시면 락이 해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할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하고 계시죠? 입체 패키지 위에 배치될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엘리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크기 입력해 주시고 OK를 눌러줍니다. 색상 구별되는 컬러 넣을게요. 그리고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제시된 크기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하고요.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에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해서 합쳐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세 칼라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점선이 적용될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자, 이동 수치를 이용해서 패스를 생성해줍니다. 오브젝트 패스에 옵셋 패스 설정합니다. 자, 축소된 오브젝트 만들 때는 앞에 마이너스 수치가 들어갑니다. 네, 마이너스 1.3mm를 입력해서 OK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제시된 스크로 컬러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스트로크의 속성, 교재 내용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인트에 대시 드라인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점선을 설정하는 방법 살펴봤고요. 자, 여기 이제 글자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타입 툴을 선택하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클릭할게요. 자, 컨트롤 T를 눌러도 되고요. 프로퍼티스에 캐릭터 설정에서 지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AR입니다. AR만 입력해도 단어 완성형으로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얘는 골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12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패러그래프에서는 두 줄 입력에 중앙 정렬이 되기 때문에 얼라인 센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은요. 2번 흰색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입력합니다. 대문자 고정일 때는 여러분 캡슐러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럭키박스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주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두 줄 입력일 땐 여러분 한 단어의 설정이 또 달라집니다. 네, 대신 출제 경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박스는 더블 클릭해서 한 단어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크기 20포인트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행간을 한번 보십시오. 행간이 어때요? 출력 형태랑 다르죠? 그죠? 이상해요. 기본 형태 유지할 때는 여러분 여기 행간 부분에 오토로 지정을 해가지고 자동 행간을 지정한 게 맞습니다. 지금 선택을 이렇게 했을 때 위의 속성과 아래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단어 선택해서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자동 행간 괄호 안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죠? 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요. 출력 형태랑 도저히 맞춰지질 않습니다 라고 하실 때 이때 이제 쓰는 방법이 뭐냐면요. 보실게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때 럭키라고 문자를 입력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Alt 눌러서 하단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먼저 해줍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에 더블 클릭하셔서요. 박스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셨어요, 여러분? 네. 분석을 해보면요.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엔터를 눌러서 두 줄 입력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따로따로 텍스트 입력해서 설정 맞춰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가운데 정렬했기 때문에 글자 개수가 달라져도 중앙에 정렬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출력 상태 잘 보시고 판단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입체 패키지의 기울기에 맞춰서 변형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Shear Tool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Shear Angle 활도를 지정을 할 거고요. 자, X는 버티컬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문자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프로퍼티스에 이렇게 확장을 하셔서요. 네. 기본값이 바뀌어 있는 게 없나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앞서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호리젠탈 스케일이 100% 이상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미묘한 차이지만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패키지에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할 일은 전체 화면을 보면서 레이아웃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빠뜨려진 부분이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안내선을 숨기고 저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죠. 툴 패널에 핸드툴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현재 창에 맞추기가 바로 됩니다. 그리고 안내선 가리기 사용해서 해주시고요.
저장 경로, 저장 규칙에 맞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겁니다. 파일에 Save As 클릭해서 자, 파일 이름 만나 확인해 주시고 파일 형식 확인할 겁니다. 자, 그리고요. 내 PC 문서 GTQ 폴더 안에 있나 확인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처음에 저장을 하고 계속해서 세이브를 했기 때문에 이곳에 이미 동일한 확장자, 동일한 이름의 파일이 존재합니다. 자, 저장 누르면 리플레이스 하겠다고 뜹니다.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버전 확인하시고 OK 눌러주시고요. 이 파일 닫으시고 소음 프로그램 이용해서 감독자 PC로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급의 2번 문제는 굉장히 작업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급 3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볼 텐데요. 3번 문제는 광고 디자인입니다. 100점은 40점이 되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 보시면서 조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크기는 도큐멘트 크기는 20297mm로 설정을 할 거고요. 작업 방법은요. 해당되는 참고 도안을 직접 제작을 하고 심볼로 활용을 할 거예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크리스마스 장식에 해당되는 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심볼로 저장한 후에 심볼을 변형해서 화면에 배치를 할 거고요. 이 글자에는요. 변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인벨롭 디스토트를 적용을 할 겁니다. 1급의 3번 문제는 문자 효과는 크게 3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2개는 이렇게 인벨롭 디스토트가 적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브러쉬가 적용이 되는데 브러쉬는 출력 형태에서 제시해 놓은 브러쉬입니다. 지금 확인되시죠? 네, 곡선 패스를 그리고 브러쉬 적용을 할 겁니다. 자, 이펙트는 드랍 섀도우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볼 지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외 출력 형태에서 보시면은요. 블렌드를 활용한 선의 속성이 점증적으로 변화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뒷 배경에는 그라디언트 메쉬를 적용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메인이 되는 오브젝트 하나 크게 제작을 할 거고요. 배경 오브젝트 그리고 서브가 되는 오브젝트를 제작해서 복사 변형해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준비 다 되셨죠? 자, 우선 새 도큐멘트 만들기를 합니다. 컨트롤 N을 눌러서 단위 유닛은 밀리미터스로 지정을 하고요. 위스는 210, 하이트는 297mm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컬러 모드는 CMYK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고요. OK를 눌러주세요. 컨트롤 R을 눌러서 눈금자 표시를 하시고요.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여러분 가이드 안내선을 화면과 같이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내선은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 수직 수평형으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 S를 눌러줍니다. 자, 저장 규칙에 따라서 우리는 어디에 저장을 하느냐, 내 PC 문서에 GTQ 폴더를 만들어서 이곳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리 저장을 해뒀는데요. 수업번호, 성명, 그리고 문제번호 이 순서대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포맷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파일 형식 확인하시고 저장한 후에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전에 대한 얘기는 1번, 2번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쉬가 적용된 배경 오브젝트를 만들겠는데요.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렉탱글 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작업 도큐멘트 왼쪽 상단이 00. 룰러 보기 했을 때 00의 위치에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에 14포인트 중앙을 맞추시고요.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스는 210을, 하이트는 130을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지정된 색상 풀 컬러로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은요. 왼쪽 도큐멘트 왼쪽 상단에 정렬돼서 그려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쉬 오브젝트가 적용된 사각형이 이렇게 일부에만 적용이 되게끔 간혹 표시가 됩니다. 자, 이제 그라디언트 메쉬 툴을 사용해서 메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 패널에 메쉬 도구를 선택을 하고요. 메쉬에 클릭하시면 메쉬 도구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교차 지점에 점이 생깁니다. 이 지점마다 변형과 함께 색상을 달리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상단 부분에 클릭하고요. 다시 하단 부분에 이렇게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교차 지점에 고정점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하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6개의 점이 선택되도록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컬러 패널에서 컬러 패널 확장할게요. 색상을 설정해줍니다. 선택된 점들 기준으로 해서 색상이 반영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핸들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ift를 누른 채 다중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위쪽 중앙에 있는 점들 Shift 누르면서 클릭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동을 해줄게요. 방향키 이용하셔도 되고요. 마우스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두 개의 고정점도 Shift 눌러서 동시에 선택을 할 거고요. 자, 그라디언트 메쉬가 적용된 형태 잘 보시면서 이동을 해서 변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분적인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핸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핸들을 또 조정을 하시도록 할게요. 좌우 가장자리에 점을 선택해서 보이는 핸들을 화면과 같이 각각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핸들을 잘 맞춰서 진행할게요. 프린터 옆에 모양을 잘 확인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메쉬가 적용된 오브젝트 위에 배경에 해당되는 오브젝트 닫힌 패스로 순서대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펜 툴을 활용해서 그리시면 되겠죠. 자, 맨 뒤쪽에 있는 오브젝트부터 순차적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패트를 이용해서 뒤쪽에 있는 오브젝트 닫힌 패스로 일단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 오브젝트 그려주고 색상 지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하단의 오브젝트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윤곽선이 출력될 부분에만 신경을 써주시고요. 나머지는 겹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리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도큐멘트, 작업 도큐멘트 좌우로 이렇게 충분히 넘치도록 그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나중에 디자인을 정리하기 위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블렌드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만들 차례인데요.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업 도큐멘트를 완전히 벗어나는 곡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컬러, 스트로크 두께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또 하나의 곡선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펜툴로 열린 곡선을 그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께와 색상이 다른 열린 패스를 그립니다. 자, 연속해서 열린 패스를 그릴 때는 펜툴로 그린 후에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한 후 다시 패스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거고요. 블렌드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오브젝트 열린 패스 선택을 해줍니다. 설정, 지정, 자세한 설정은 교재 내용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 오브젝트 선택하실 거고요. 오브젝트의 블렌드의 메이크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중간 단계를 스무스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문제에서는 블렌드의 단계를 지정을 하고 있죠. 15단계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블렌드 옵션을 띄울 텐데요. 블렌드 옵션은 블렌드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자, 스페이싱의 기본값이 스무스 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끈하게 표현되기 위해서 이렇게 그라디언트와 같은 느낌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탭으로 바꾸시고요. 지금 178단계가 중간에 채워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15로 설정을 바꿔줍니다. 네, 그리고 OK를 눌러주시면 제시된 대로 나오겠죠. 네. 자, 이제 구름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구름 형태는 기본 도형과 패스파인더를 활용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 색상, 임의의 색상을 지정을 할 거고요. 크기가 다른 4개 원을 겹치도록 그리면 되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드래그해서 4개 원을 배치를 해줍니다.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여러분 원을 그리시면 되겠고요. 그리는 과정에서 크기 조절 하실 때는요, 이 바운딩 박스 조절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운딩 박스는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컨트롤 눌렀을 때, 지금 여러분, 셀렉션 툴일 때 나오는 겁니다. 자, 보이지 않아요? 저는 어디서 찾나요?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십니다. 자, 뷰 메뉴 클릭하시면 여기에 바운딩 박스 보기가 있는데, 지금 저는 이미 보이기 때문에 하이드라고 나와 있어요. 자, 한번 가려볼게요. 자, 그러면,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서 바운딩 박스가 안 나오죠. 바운딩 박스는 크기와 회전 조절을 즉각적으로 해줄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데요. 이때는 뷰 메뉴 클릭하셔서 여기에 쇼 바운딩 박스라고 되어 있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쇼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크기 조절도 가능하실 거고요. 회전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원을 겹치도록 그려줍니다. 그리고요, 사각형을 그려서 아래쪽 형태를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름 형상이 나오겠죠. 자, 여러분, 기본 도형 활용하실 때 어떤 도형이 어떻게 겹쳐서 배치가 될 것이며 또 다른 도형이 여기에 협력을 해서 형태가 만들어질지를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다른 예제 적용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에 스트로크 컬러는 0을 지정을 할 거고요. 필 컬러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형태 배치를 했고요. 이제 변형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렉트 툴을 사용해서 버티컬로 좌우 뒤집은 상태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스케일 툴 사용해서 120%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배치하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그룹 원본 있죠. 원본을 선택을 해주고요. 크기 확대하겠습니다. 250%로 카피를 합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이제 이동해서 배치를 할 건데요.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위치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어레인지로 배경 오브젝트와 블렌드가 적용된 오브젝트 뒤쪽에 배치를 할 거예요. 컨트롤 누르고 왼쪽 대괄호를 여러 번 눌러서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돈을 해줬고요. 이제 심볼 오브젝트를 만들고 등록하는 과정으로 넘어갈게요. 저장 표시로 하고 계시죠?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우선 지팡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자, 위스는 20, 하이트는 88, 코너 레디우스는 11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스트로크의 두께는 21포인트를 지정을 할 거고요. 스트로크 컬러는 흰색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형태, 이 둥근 사각형을 사용해서 저희는 이제 지팡이 형태를 편집을 할 텐데 보시면 이렇게 끝부분이 둥그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로크에서 캡을 라운드 캡으로 반드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편집해 볼게요. 네. 자, 펜 툴 누르시면 Add Anchor Point가 있습니다. Add Anchor Point 툴을 사용해서
이 패스 세그먼트 선 위에 마우스로 클릭해서 점을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불필요한 오브젝트, 그러니까 불필요한 점들을 삭제해주게 되면 이 형태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하단에 드래그해서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형태가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때 점의 위치나 뭐에 따라서 길이가 좀 달라졌다 그러면 방향키 이용하셔서 해당되는 고정점을 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제 면으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선의 속성에서 주어진 형태가 면으로 확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시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색상이 어때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다르게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작업을 위해서 어떤 작업이 필요하겠어요? 선을 이용한 디바이드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라인 세그먼트를 이용해서 필요한 개수만큼 선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그 하시고요. 해당되는 색상, 구별되는 컬러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필요한 개수만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라인 세그먼트 툴로 선들을 그어줍니다. 그런 다음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주고요.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디폴트 컬러를 클릭하게 되면요. 여러분, 분할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디바이드 한 후에 잘 구별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디폴트 컬러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정리 모드로 들어갑니다.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 나머지 오브젝트는 희미하게 보이고 해당 오브젝트만 선명하게 편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쉬프트 누르면서 색상이 동일하게 들어갈 오브젝트들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 색깔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의 반전을 이용해서 나머지 오브젝트의 색상도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SC를 누르고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 주시고요. 자,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15도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지팡이 형태는 완료가 됐고요. 이제 옆에 볼의 형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원형이 보이시죠? 자, 엘립스 툴을 선택을 하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32mm의 정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은 구별할 수 있는 컬러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기에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에 레디얼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할 텐데요. 자,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보시면은요. 레디얼 그라디언트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왼쪽과 오른쪽 컬러 스탑의 위치와 색상 설정은요. 우리 교재 내용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스탑 툴을 사용해서 별 모양을 여기에 배치를 할 겁니다. 자, 쉬프트를 누른 채 별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져 있는 별을 그릴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크기가 다른 별을 배치합니다. 자, 쉬프트 누르면서 크기 다르게 별을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펜툴을 사용해서 열린 곡선의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클릭하시고요. 드래그해서 열린 곡선 패스를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 스트로크의 속성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트는 6포인트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캡은 라운드 캡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의 색상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선의 속성을 면으로 확장하는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윗부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드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작업 도큐멘트 클릭해서 제시된 수치를 입력을 해주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색상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 맞춰주시고 뒤로 보내기 해주시면 되겠죠. 맨 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오브젝트가 그려지는 개수가 많기 때문에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정렬을 맞춰주겠다 그러면 얼라인을 선택해서 정렬을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다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펜툴로 줄의 형태를 만들 거예요. 드래그를 해서 닫힌 패스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패스를 그리고 난 후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앵커 포인트 고정점들을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요 이렇게 편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색상 해당되는 색상 지정해 줄 거예요. 네, 스트로크의 속성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도구에서 자,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두께감이 좀 다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툴 패널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위드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드 툴을 사용해서 선의 두께감을 좀 다르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패스상에 배치해 놓고 마우스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확장, 넓게 한다는 느낌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폭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드래그한 후에 여러분 다시 또 드래그하게 되면 그 부분에 또 이렇게 포인트가 생기기 때문에 상태 보시면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의 Extend Appearance를 클릭하게 되면 이 또한 면으로 확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Orange 활용해서 정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 이렇게 지정해서 정돈해 주시고요. 배치 맞춰 주시면 됩니다. 이제 심볼로 등록을 해볼까요? 두께 오브젝트를 배치하시고요. 선택을 한꺼번에 해주도록 합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심볼로 정의를 할 텐데요. 심볼로 등록하실 때 심볼 패널을 확장을 해야 됩니다. 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심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완성형태 참조해서 제작하기 때문에 자, 이곳에서 새로운 심볼을 지정하실 때는 머리에 하단에 New Symbol 클릭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심볼 옵션이 보이겠죠? 자, 이름은 제시된 대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익스포트 타입은요 사실은 고플래시에서 이 심볼로 내보내기를 했을 때 적용하는 옵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래픽으로 지정을 하면 되겠고요. 하단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OK를 눌러주시면 등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등록이 됐어요. 저는요. 그리고 이 심볼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딜리트를 눌러 삭제하시고 다음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도큐멘트에 심볼 적용하고 편집하는 방법으로 연결을 할게요. 자, 심볼을 등록할 때는 심볼 스프레이어 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있는 다른 툴들의 도움을 받아서 최종 형태에 맞게 여러분이 변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단독으로 꺼내놓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볼 스프레이어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등록된 심볼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심볼을 이렇게 뿌리게 되면 엄청나게 동일한 형태들이 막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이 등록된 심볼이 원본이고요. 화면에 뿌려지는 건 심볼의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뿌리게 되면
컨트롤 패널이 심볼 셋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트 구성으로 나와 있고 사각형틀이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심볼이 뿌려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진행할게요. 출력 형태 보시면서요. 클릭 클릭해서 이렇게 필요한 개수만큼만 일단 뿌려놓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더 뿌려졌어요. 물론 언두 컨트롤 Z를 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분 Alt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반대의 경우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증가되는 거는 Alt 누르면 축소 또는 제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추가된 게 제거되고, 그다음 여기 나머지 명령들을 지정하실 때도요, 반대의 경우를 지정하실 땐 반드시 Alt를 누르고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 지정하는 단계로 넘어올 텐데요. 여기 보시면 심볼 사이저 툴이 있습니다. 심볼 사이저 툴은요, 그냥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확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작된 심볼의 크기에 따라서 축소를 해서 배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Alt를 누르고 이렇게 클릭을 해서 꾹 눌러주시면, 그죠? 상태 보면서 누르겠어요. 한 번씩 클릭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누르시면 또 확대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최대한 출력 형태에 가깝게 크기 조절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심볼 쉬프트 툴을 이용해서 심볼의 위치도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볼의 위치, 출력 형태에 참조하셔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요, 심볼 위치 얼마든지 지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심볼은 회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볼 스피너 툴을 클릭하고요. 자, 회전된 값대로 드래그를 해서 회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화살 머리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해당되는 부분 확인하시면서 심볼의 인스턴스, 똑같이 생긴 애들의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놓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회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출력 형태 참조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일부 심볼 인스턴스를 투명하게 조절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심볼 스크리너 툴을 사용하겠습니다. 심볼 스크리너 툴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누르시면 단계적으로 이렇게 투명도가 조정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너무 심하게 됐다. 그러면 이렇게 Alt를 누르면서 다시 복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 참조해서 이 부분은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심볼 스테이너 툴을 사용해서 심볼의 색도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볼 스테이너 툴을 사용하실 때는요, 여기 스와치에서 출력 형태와 유사한 색상을 필 컬러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제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출력 형태 보시고요, 필 컬러 지정되어 있을 때 해당 색상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를수록 어때요? 색조가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시안과 보라색 계열로 이렇게 바꿔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 부분도 설정할 땐 색조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게 변형이 됐다 라고 하실 땐 또 Alt 누르고 클릭하시면 다시 복구가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심볼 세트에 대한 설정 변경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겠고요. 이제 메인 오브젝트인 스노우볼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엘립스 툴을 활용해서 만들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1mm를 입력해서 정원을 그려줍니다. 색상은요, 구별을 하기 위해서 스톡 컬러만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스케일 툴을 활용할게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여러분 유니폼을 사용해서 우리가 비율에 맞게 크기 조정했던 경우들을 많이 썼죠. 자, 여기서는 타원 형태를 만들 거예요. 호리젠탈은 95를 지정할 거고요. 버티칼은 52%를 지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카피를 눌러서 복사를 해서 중앙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타원 형태로 변형된
오브젝트를 이동할게요. 자, move는 툴 패널 상단에 선택 도구들 중에 하나를 더블 클릭하면 빠르게 띄울 수가 있습니다. move 대화 상자에서 horizontal은 0, vertical은 57mm를 입력해서 하단으로 반듯하게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rectangle 툴을 사용해서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위스는 80, 하이트는 70mm를 입력해서 그립니다. 그리고 출력형태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할게요. 자, 사각형을 하단 중앙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겹쳐있는 상태 확인하기 위해서 필 컬러는 none으로 해서 투명하게 뚫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하단, 사각형 하단 두 개의 고정점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일부 패스를 변형하겠습니다. 유니폼의 145%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하단 선택된 고정점들만 어때요? 확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셀렉션 툴로 변형된 사각형과 타원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합니다. 하단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정으로 배치를 한 겁니다. 자, 패스파인더에 보시면 인터섹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겹쳐 있는 두 개의 오브젝트의 교차 지점만 남기는 방법이 되겠죠. 이거에 앞서 여러분이 필요하시다면 어때요? 얼라인의 가운데 정렬 지정한 후에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모서리 점을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자,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보면 모서리 안쪽에 이렇게 둥근 점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마우스로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모서리 부분을 조금 더 부드럽게 변형을 해줍니다. 코너값을 부드럽게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수월하게 설정하실 수가 있죠. 네, 여기에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적용했던 그라디언트가 지금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자, 리니어 그라디언트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컬러 스톱 값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케이션도 여러분 참고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앵글은 0도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에 겹쳐진 정도에 따라서 맨 뒤로 보내기를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단계적으로 뒤로 보내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돈 어레인지에 관련된 메뉴들은요. 여러분이 작업 진행하시면서 경우에 맞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단 원을 편집하겠습니다. 쪽으로 정원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변형의 축을 지정하면서 대화 상자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상단 고정점에 마우스 포인터 맞추시고요. Alt 누른 채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 지점이 변형의 축이 되겠고요. Alt를 눌러서 대화 상자가 띄워진 상태입니다. 자, 유니폼 95%를 설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카피를 눌러서 축소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정렬도 같이 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겠죠? 네. 자, 그리고 컨트롤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일 때 셀렉션 툴 선택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작은 정원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단일 패스의 이 오브젝트도 이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엘립스 툴을 선택하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드는 158을, 하이트는 60mm를 입력해서 그리도록 합니다. 안내선 참조해서 배치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를 눌러서 두 개의 원을 선택하고요. 자, 얼라인에 허리젠탈 얼라인 센터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원이 함께 선택되어 있을 때 패스파인더 패널을 클릭하고요. 디바이드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셀렉션 툴로 하단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오브젝트 선택해서 제시된 설정값으로 색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상단도요, 그라디언트를 편집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인버스로 뒤집어도 되겠죠? 네. 자, 여기에 그라디언트 설정해 볼게요. 네, 디폴트로 클릭해서 앞선 그라디언트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화이트, 블랙으로 설정해도 되지만 이 과정에선 여러분 CMYK가 아니라 K만 나오게 되기 때문에 먼저 설정한 값이 있으면 여기에서 그냥 편집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셔서요. 믹서에서 제시된 색상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세부 내용은 교재 참조에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 편집을 끝냈고요. 자, ESC를 눌러서 원래 모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큰 정원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색상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0을 설정하고 스트로크는 0을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내부에 배치한 눈사람과 나무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저장 수시로하고 계시죠? 네. 완성 형태의 가이드 참조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정원을 그려줍니다. 자,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30mm의 정원을 그려서 상단에 배치를 할 거고요. 다시 한번 클릭해서 43mm의 정원을 그려서 하단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브젝트 선택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네, 이제 눈사람의 목도리 형태를 그릴 거예요.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28, 순차적으로 8. 2mm를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 색상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휘어져 있는 형태가 되는데요. 처음부터 이 형태로 패스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왜곡을 해서 배치를 해볼 건데요. 오브젝트 메뉴를 클릭하겠습니다. 인벨롭 디스톨트, 글자 효과 넣을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오브젝트에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벨롭 디스톨트의 메이크 위드 워프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대화 상자가 열렸죠? 네. 자, 여기에서 스타일은 아크를, 뭐 허리젠탈 체크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밴드는요, 양수값 50%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뷰가 체크된 상태에서 좌우로 드래그해서 여러분이
모양을 미리 보실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밴드 값은 마이너스 25%를 지정해서 왜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주고요. Envelope Display에 Extend 클릭하시면 변형된 상태로 확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고요. 이제 Round in a Rectangle Tool로 하단 오브젝트 만들어주시면 되겠네요. 이런 색상으로 드래그 해서 자, 컨트롤 누르시면 바운딩 박스 모서리 밖으로 나가면 어때요? 이렇게 회전 상태 바로 가능하죠. 네, 이렇게 하시고 조절점을 드래그 하시게 되면 크기 조절 바로 조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께 배치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제 펜툴로 모자의 형태, 코의 형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형태부터 여러분 순차적으로 작업하시면 어레인지 특별히 지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펜툴 선택하시고요. 처음 점은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그려질 세그먼트가 보이기 때문에 참조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펜툴 사용할 때 포인트는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곡선을 그린 다음에 다음 형태에 연결할 때 직선형으로 연결을 하거나 그 다음에 곡선의 방향이 다른 형태를 그릴 때 이 부분만 잘 컨트롤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휘어진 상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드래그했던 고정점, 앵커 포인트에 마우스 포인터 맞추시면 펜 옆에 이렇게 꺽쇠 모양 나옵니다.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없애주시고 그 상태에서 바로 드래그를 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로 패스를 자유롭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죠? 앞쪽에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쪽에 오브젝트로 이렇게 해서 그려봅니다. 여러분 펜툴은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적절한 위치에 점을 찍고 그 다음에 곡선의 각도 조정할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점을 찍고 드래그를 해줄지 이 부분이 이제 손에서 익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펜툴 연습 많이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처음부터 원하는 형태가 그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편집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요. 컨트롤 누르시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 그리고 Alt 누르게 되면 이렇게 컨버트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드래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핸들 점들을 따로따로 조정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겹친 상태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코의 형태 선은 클릭해서 연결하시면 되고요. 곡선 부분은 드래그 하실 거고요. 여기에서도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다시 한번 클릭해서 한쪽 핸들 사라지게 하고 초점에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완벽하게 닫힌 패스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오브젝트 완료가 됐고요. 이제 입 모양의 열린 패스를 그리겠습니다. 한번 남겨놓으시고요. 클릭하고요. 드래그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페이백 설정하실 거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는 EPT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원을 그려서 눈의 형태를 만드시면 되겠죠. 네. 엘리프 툴 쉬프트 누른 채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쉬프트는 여러분 끝까지 눌러주시고 마우스를 먼저 빼주시는 거예요. 자, 동일한 크기의 원을 복사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컨트롤 Alt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은 셀렉션, 선택 상태로 전환되는 거고요. Alt 누르면서 드래그하면 복제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기가 똑같은 정원을 배치를 했고요. 자, 동일한 방법으로 하단에도 단수 형태에 해당되는 정원을 그릴 거예요. 네, 눌러서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도 색상 지정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바운딩 박스 보입니다. 다시 Alt를 같이 눌러주시고 출력 상태 참조해서 동일한 크기의 정원을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0개의 정원, 크기가 다른 10개의 정원을 흰색으로 해서 눈송이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나무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삼각형을 활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을 그릴 때는 여러분 폴리건 툴을 활용합니다. 물론 트라이앵글 툴이 존재하는 버전에서는 트라이앵글 툴로 하시면 되겠죠.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폴리건의 레디우스는 10mm를 사이즈는 3을 입력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호리젠탈은 그대로 100%를 유지할 거고요. 버티컬만 55%를 지정해서 OK를 눌러줍니다.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유니폼 35%를 지정을 할 거고요.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단계 오브젝트는 왜 따로 만들지 않나요? 라고 하실 텐데요. 두 개 사이에 변형 값을 반영해서 자동으로 중간 단계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는 블렌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상 지정하겠습니다.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오브젝트 메뉴에 블렌드의 메이크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단계, 중간 단계는 어디서 조정을 하느냐? 블렌드 옵션에서 조정을 하는데요. 여러분, 블렌드 툴 자체를 도구 상자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스페이싱을 스텝으로 바꿔주시고요. 여기에서 원하는 개수를 설정을 해주시면 중간 단계 오브젝트가 점증적으로 바뀌는 게 자동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하는 오브젝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브젝트 블렌드의 익스텐드를 적용을 하시면 확장이 돼서 실제 오브젝트로 보여지겠죠. 네. 자, 그리고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위치를 조정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나무 형태 선택합니다. 블렌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220%를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위치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색상을 따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자,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하단에 리본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리본 모양 오브젝트는 좌우 대칭형입니다. 그래서 한쪽 형태를 만들어서 리플렉트로 반사 대칭을 할 거예요. 자, 둥근 사각형을 먼저 그리도록 합니다.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제시된 수치 입력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쪽을 변형하겠습니다.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오른쪽 4개의 고정점을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40%를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패스가 변형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여기에 하단은 리본 모양의 닫힌 패스를 그려주고 해당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단에 닫힌 패스 그리는 방법은 여러분 펜툴을 사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열림 패스를 두 개 겹치도록 그리겠습니다. 충분히 밖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요. 두께를 먼저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열린 패스를 그리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는 2포인트를 설정하고 지시된 색상을 넣어줍니다. 자, 충분히 넉넉하게 밖으로 나가게 그려준 이유는요, 패스파인더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굳이 이 경계 부분에 맞춰서 그릴 필요는 없겠죠. 일단 두 개의 열린 패스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면으로 확장을 해줄게요. 네,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 리본 모양이 뾰족하게 만들어진 리본 모양의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분할을 해줍니다.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한 다음에 밖으로 나간 오브젝트는 쉬프트를 누르고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ESC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새로 생성된 이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어레인지를 활용해서 앞에 오브젝트보다 뒤쪽으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요. 상단 리본 모양에도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완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앙에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수직의 안내선에 Alt 눌러서 클릭하면 정렬도 되겠죠? 네. 그리고 제시된 수치 입력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형태가 완료가 됐는데요. 이제 왼쪽에 있는 오브젝트를 오른쪽으로 대칭적으로 배치하시면 되겠죠? 셀렉션 툴로 오브젝트를 선택해 봅니다. Shift를 누른 채 왼쪽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합니다. 디바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으로 인식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요. 수직의 안내선에 Alt를 누른 채 클릭합니다. 버티컬, 엑시스의 버티컬 체크하고 카피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배치가 됐고요. 그리고 리본 모양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로테이트를 더블 클릭해서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도를 적용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이펙트 적용을 할 텐데 이펙트 적용하기에 앞서서 그룹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룹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이펙트를 적용하면 오브젝트 하나하나에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펙트 적용을 하기 위해서 스노우볼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다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작업 과정에서 락이 설정되어 있는 오브젝트가 있다면 반드시 락을 해제를 해야겠죠. 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적용하겠습니다. 프로퍼티스에 FX 누르셔서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자, 드랍 섀도우의 설정 값은요, 여러분이 출력 형태에 참조하셔서 X, Y, Offset 조정하셔야 되고요. 블러는 그림자가 번지는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저는 모두 다 2를 적용하겠습니다. OK를 눌러서 완료를 해줍니다. 자, 이펙트 적용 전후에는 반드시 저장을 또 하셔야 됩니다. 이제 별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스타트를 선택해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레디우스 1은 24를, 2는 12mm를 입력하고요.
포인트는 5를 설정하고 5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색상 지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디바이드 적용하기 위해서 면을 분할할 선을 그려줍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요. 아래 형태를 관통하는 수직선을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색을 구별할 수 있는 컬러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거고요. 로테이트로 선을 회전 복사할 거예요. 가운데, 세로 가운데에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길이가 충분할수록 작업할 때 유리합니다. 선택하고요. 로테이트 툴로 더블 클릭해서 36도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D를 눌러서 나머지 형태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들을 셀렉션 툴로 쉬프트를 누른 채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 이동을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 중앙에 맞게, 포인트에 맞게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별과 함께 선택을 하시고요.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색상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이럴 때는요. 여러분, 선택하시고요. 색상 지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디바이드 된 오브젝트는 그룹으로 인식이 됩니다.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색상이 바뀔 오브젝트만 쉬프트를 누른 채 동시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 채널에서 컬러 패널에서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전체 선택해서 스트로크 컬러는 넌을 설정하겠습니다. 1c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별 오브젝트 선택해서 로테이트를 적용해서 30도 회전을 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브러쉬를 적용을 할 텐데요. 브러쉬 적용 전에 추가 브러쉬를 이제 패널을 부를 텐데요. 선택된 오브젝트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셀렉트 메뉴에 디셀렉트를 사용하셔도 되고 컨트롤 누른 채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해도 되겠습니다. 저장해 주시고 브러쉬 적용하겠습니다. 자, 추가 브러쉬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패널을 선택하고요. 브러쉬 패널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시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해당되는 브러쉬는 데코레이티브에 있는 브러쉬입니다. 데코레이티브 언더바 스캐터를 클릭해서 추가 브러쉬 패널이 열리면 여기에서 제시된 브러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모양 보시면서 선택하면 됩니다. 자, 이 단일 형태가 드래그해서 작업 도큐멘트에 뿌려질 때 이렇게 좀 불규칙적으로 스캐터 흩뿌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페인트 브러쉬 툴을 선택합니다. 브러쉬가 바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스틸 컬러 넌으로 하고 스트로크 컬러는 여러분 이 색상 이 형태로 그려지기 때문에 어느 색을 지정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브러쉬의 두께 1포인트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화면 비율을 좀 줄여놓고 드래그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습니다. 해봅니다. 셀렉 상태 참조해서 움직이는 궤적이 작을수록 훨씬 더 그죠? 이렇게 브러쉬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케터 브러쉬는 적용할 때마다 약간씩 다르게 포인트가 설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브러쉬에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흩어지는 정도 값을 최대한 출력 형태에 가깝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횟수도 여러 번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선을 그려서 적용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펜툴을 이용해서 열린 패스를 그리시고요. 브러쉬를 클릭해서 적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브러쉬 적용했고요. 이제 문자에 입력하고 왜곡을 하겠습니다. 자, 툴 패널에서 타이틀을 선택하시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문자 효과에 제시된 내용대로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캐릭터 패널을 띄우셔도 되겠고요. 오른쪽 프로퍼티스의 캐릭터 부분에서 해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제시된 문자의 폰트는요. 에리얼. 자, 영문 폰트 철자 몇 개 입력하시면 이렇게 완성형으로 힌트가 제공이 됩니다. 여기서는 에리얼 볼드에 해당됩니다. 주시고요. 글자 크기는 다시 8포인트입니다. 네. 자, 그리고 컬러 세팅해주면 되겠습니다. 글자 색 세팅하시고요. 여기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영문 입력 모드에 대문자 고정이면 캡슬락 눌러주시면 되겠죠. 화이트를 입력합니다. 출력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의 윈터도 문자 효과에 설정된 세팅대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하신 후에 이제 변형을 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메뉴를 클릭합니다. Envelope Distort를 클릭하시고요. Make with Warp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스타일은 아크를 지정을 할 거고요. 허리젠탈 체크한 상태에서 밴드는 30%를 적용을 합니다. 자, 위쪽이냐 아래쪽이냐에 따라서 밴드의 좌우 위치가 달라지겠죠? 네. 오케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위치를 지정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단에 문자 입력하도록 합니다. 설정값 그대로 해서 Have a happy day를 입력합니다. 자, 문자를 왜곡하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Envelope Distort를 클릭하시고요. Make with Warp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플래그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Horizontal 체크해 놓으시고요. 밴드는 100%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는 여러분이 출력 형태 보시고 문자를 왜곡시키면 되겠습니다. 오케이를 해서 완료를 하시고요. 출력 형태 참조해서 위치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서 전체 디자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를 보기 위해서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해줍니다.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 락이 설정이 되어 있거나 또는 가려져 있는 오브젝트는 없는지 그리고 전체 레이아웃에 맞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마스크를 설정할 오브젝트 가장 위쪽에 있는 오브젝트와 겹치는 오브젝트만 화면상에 출력되고 나머지는 투명하게 처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할 때 작업 도큐멘트 바깥쪽으로 충분히 이렇게 빼놓을 수 있게끔 오브젝트를 배치를 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왼쪽 상단에 사각형을 맞춰 그리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작업 도큐멘트 원점에 시차 포인터를 맞추고 클릭합니다. 자, 이 지점이 그려지는 사각형의 원점이 되겠습니다. 왼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 210297을 입력합니다. 3번 문제 문서 크기랑 동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요. 보시면 색상은 무엇을 설정하든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Make Clipping Mask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7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가이드를 가리겠습니다. 가이드 가려주시고 핸드툴 더블 클릭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에 자, 답안 전송이 되는 경로에 다시 한번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메뉴에 Save As를 클릭합니다. 자, 근데 보시면 기존에 처음에 작업 진행할 때 내 PC 문서 GTQ에 저장을 했고 그동안 저장하는 데이터들은 여기에 계속 덮어 씌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답안 전송할 때 저장 규칙에 맞게 제대로 전송을 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자, 내 PC 문서 GTQ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파일 이름, 파일 형식 확인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미 동일한 이름의 확장자 를 가진 파일이기 때문에 replace 대체하겠느냐라고 물어보죠. 예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전 한번 확인하시고요. OK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까지 작업이 진행이 다 됐으면 일러스트레이터를 종료하고 처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감독한 PC로 답안 전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